이제 좀 고정 휴방을 좀 가져갔던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목금으로 휴방이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좀 있겠구나. 근데 고정으로 이렇게 지금 순위 그룹이 지금 개편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지금 뭐 제도들 많이 없애가지고 지금 제가 붕 뜨는 기간들이 좀 생겨요. 붕 뜨는 기간들이 좀 생겨가지고 뭐 내 팬들은 좋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내가 이제 그 열심히 해야 되지.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들어오세요. 유동적으로 하고 싶지. 유동적으로 해야지. 유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롤을 게임을 좀 가져갈라 했는데 이제 멸망전 해가지고 내가 백수가 됐네. 백수가 됐어. 나 다음 멸망전은 나가볼 생각이 좀 있어. 다음 멸망전 한번 준비를 해볼 생각이 있어. 아니 판수가 안 되는 판수가 100판 채워야지 그거 솔렘 100판 채워야지 가는 거 아닌가? 응? 100판? 맞지? 개인 방송? 100 그러니까 솔랭 하는데 120판? 너를 누가 뽑냐? 새끼야 다 뽑히게끔 내가 작업을 하지 인마. 어? 그 내가 안 뽑히게끔 작업하겠냐? 새끼야. 아 비방 안 되고 비방 안 되고 방송 키고 솔랭을 120판 해야 되는 거지. 맞아? 야 솔랭 120판 방송 키고 고민이 좀 개빡이네? 100판 100판 그러면 30분 아니 한 15분 20분씩 잡아도 와 씨 너무 빡센데. 아 비방 가능? 비방 가능이면 해야지. 비방 가능이면 해야지. 해야 되겠다. 나 근데 한 번도 안 해봤지. 비방 난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비방 될걸? 아니 도전은 해보 아니 도전 그러니까 내 지금 보라 팬들이라서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비방이든 뭐든 하면 되지. 비방에서 롤 하지. 비방에서 롤 할 수 있지. 지금 내가 붕 뜨는 시간이 좀 생겼다니까. 붕 뜨는 시간 일단 게임 실력도 늘리고 방송 시간도 늘리고 아무튼 뭐 방송만 열심히 하면 되지. 방송만 잘하면 돼. 일단 요즘에 좀 많은 또 고민들을 또 낳고 있습니다. 예. 맞아. 1부는 보라고 2부는 2부로 게임 가져가야지. 1부로 게임 가져가려면은 뭔가 선약이 잡혀 있어서 뭔가 그 CK 같은 거 미리 선약이 잡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은 이상 이제 1부로 하는 거는 좀 빡세지. 왜냐면은 내가 이제 뭐야 내 팬들이 이제 보라로 이제 다져진 팬이니까. 요즘 컨텐츠 너무 없다고? 어제만 해도 임마 저 새끼는 왜 저렇게 말하지? 어제 너 안 봤니? 어? 어제 안 봤어? 가수 오는 거는 컨텐츠가 아니야? 도대체 잣대가 어디까지 가 있는 거야? 어? 아니 잣대가 너무 심해. 요즘 컨텐츠를 안 한대. 네 입맛에 맞는 걸 못 하고 있다는 그거겠지? 이해했어? 1600-0987? 1600-0987이 뭐냐? 전화가 오는데?
지금 160인가? 아, 배민! 배민. 배민. 아니, 자꾸 전화하지. 예, 그 일정이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전화를 못 받습니다. 예, 예. 예. 왜? 아, 밥이 계속 늦어지고 있네. 뭐 취소가 되려나? 누구냐고 안 물어봐? 누구냐고 안 물어보지. 문제 생겨서, 그러니까 나는 그거 난 딴 건 모르겠고 배민 시킬 때 뭐 햄버거 같은 거 시킬 때 그 감자 튀김에 이제 그 소스 나 그 뭐야 가루 뿌리는 거 그런 거 안 올 때 열받고 또 뭐냐 아 또 뭐지 특히 택시 배민은 그런 배민은 그런데 택시가 존나 열받아 택시가 택시를 내가 까는 게 아니라 이 카카오티 카카오 택시가 5분인 그러니까 늦은 늦는 게 내 잘못인데 너무 결제 취소가 너무 많이 돼 이거 그래가지고 나 생돈만 날리 결제 취소 생돈만 날린 게 몇 번 되는데 저 그 내가 새벽이라 새벽이나 이제 아침 뭐 이럴 결이라서 문의하다가 씨 빡쳐가지고 빠른 취소 빠른 취소 결제 취소인데 돈이 왜 나가냐고? 아니 그러니까 아 내가 취소한 게 아니라 그 5분 정도 늦어서 취소 당하는 건데 그게 3천 얼마던데? 너무 비싸던데? 그러니까 내 잘못 내가 잘 내가 부주의가 맞는데 너무 비싸다. 어 그냥 빡친다 뭐 요 정도지. 너 늦어서 그거지. 어 그러니까 내 실수인데 좀 빡세던데 그거.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예, 내가 늦어놓고 왜 벌금을 내라냐면은 이거는 내가 잘못된 거지. 병신이네요, 제가. 제가 또라이 새끼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친 새끼였네요. 예. 하긴 나도 지각비를 걷는데 생각해 맞아. 자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순 소리가 안 나는 건가? 아 그리고 뽀뽀 아니 뽀뽀즈 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뽀뽀즈 그거 자꾸 에이씨 뭐만 한 맞아. 내가 한 거는 한 거니까. 어. 엇보지 뭐. 어. 아, 그리고 아, 왜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좀 확인 좀 해 보실래요, 매니저님? 아, 됐어. 그 뭐야? 내가 저거 뭐 프레임 저런 거 한 뭐 내가 만든 거지 뭐. 아 근데 적당히 좀 해. 그 내가 말하는 건 그 적당히 좀 하라고. 무슨 뭐 아니 오늘도 소위 방송 보고 있는데 뽀뽀지 이질하고 있네. 아니 프레임을 완전 씌워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 팩트 맞는데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야 적당히 알았어 적당히 놀려야지 나 부끄럽잖아
얘네들은 공감 능력이 1도 없네. 아니 알겠다고. 내가 잘못은 아니. 내가 업보 맞는데 적당히 해라. 이거는 공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응? 에휴 진짜. 답도 없다.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돼. 알았어 해. 잠깐만. 소리 잠깐만 왜 아니까 그러니까, 아니 자꾸 이런 잠깐만. 아니 부금이 나오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는 아 이거 삭제 잠깐만 이거 내가 이거 안 나오는 건 내가 엑소스플릿 껐다 켰었던 것 같은데 맞아 이거 좀 그랬던 것 같아. 잠시만요 껐다 켤게요. 방송이 꺼지진 않아요. 방송이 꺼지진 않고. 뭐야 이게? 전자녀 다시 한번 될까요? 테스트 가능한가요? NS모드로 되네. 껐다 키면 된다. 내가 저번에 찾았잖아 방법. 전자녀 안 되는 방법을 내가 안 되면 방법 찾았잖아. 일단 금요일 일요일 둘 중 내일 휴방이지. 내일 휴방이고 토요일날 순위콘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이제 쉬고 이렇게 갑니다. 일단 지금 순위그로 좀 개편을 좀 많이 해야긴 해야 되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하면은 좀 몰입을 올리고 할까 이런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애들한테도 좀 물어봤어. 추돌한테나 각 사장들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따가 한번 대면을 한번 해봐야 돼. 대면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각 사장들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할 수는 있는 내가 할 수는 있는데 나도 이제 그 뭐 간단하게 토론할 수 있으면 토론하는 거야. 토론하는 거고 애들 이게 그 애들도 이제 열심히 하고 고생해 주는데 분명히 그 응어리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응어리 말하지 못하는 뭐 약간 그런 것들 약간 얘기도 하고 하면 좋지. 비시즌에 하루만 쉬는 거냐고.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요번 주에 3일 쉬면 비시즌에 하루 쉬어야 되지 않나? 아 비시즌에 하루가 아니라 그 맞나? 그 주에 하루 쉬어야 될걸? 하루 쉬어야 될걸? 하루 쉬어야 될걸? 근데 내가 몸이 아프고 막 컨디션 너무 안 좋으면 쉰다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하루가 맞지. 무조건적이고 막 제가 막 제 약속 드리고 막 이렇게 해가다가 만약에 쉴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면은 채팅창 하려고 그러니까 너 무조건이라는 건 없고 하루 쉬어야지. 하루 쉬어야지 다음 주에는. 아니 그 뭐야 다음 주에는 하루 쉬어야지. 일요일날 만약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내가 말로 그 팬들을 여럿 날려 먹은 새끼라서 내가 말이 별로 안 좋아. 말 본새 같은 거. 그리고 아프서 쉴 때는 무조건 진단서를 난 제출하지. 굳이 빌드업 사타가 욕 좀 먹지 마 유. 좀 나서지 마. 너가 뭔가 그 뭐지? 우리한테 왜 그래? 이렇게 너가 나서서 더 불지피는 느낌이야. 그냥 나서지 마 이럴 때는. 아, 그 일부러 그 영리하게 돌려가는 느낌이야. 아무튼 걱정 고맙고. 가만 있어. 아 그래도 날씨 많이 좋아졌더라고. 날씨 그지? 요 정도 날씨면은 괜찮아. 와 얼마 전에 날씨 너무 그래가지고 나 진짜 막 진짜 밖에 나 나가지도 못했는데 씨.
그리고 맞아, 내일 노래가 나옵니다. 내일 순위그룹 노래가 나오는데 일단 발라드 그거 나오는데 일단 6시에 나옵니다. 6시에 나오는 거니까 순위그룹 노래 나오니까 많이 좀 들어주세요. 다음번에 이제 곡이 나오면은 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그 너비순처럼 너무 발라드 느낌 안 나는 곡으로 약간 해놔야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우리한테 곡이 엄청 중요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안 좋은 거, 없으면 없는 거고. 멜론에 올라오지. 멜론에 올라오고 그치, 순위으로 검색하면 되죠. 르세라핌 정면 돌파 가자. 그리고 맞아, 그리고 내일 내일 그 애들 그 뭐야 민규가 나왔었잖아, 얼마 전에 나왔었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나가가지고 내일 민규 방송에 그 투표? 동료? 그거 하러 간다고 해가지고 다미가 연락 와가지고 아주 가면 좋지. 나는 안 가지. 나는 안 가지. 내일 그 거기 내가 그 가서 뭐 인사할 정도 그건 아니고 부르질 않는데 내일 그거 롤 하는데 내가 가서 뭐해. 자, 맞아. 상윤이 팀도 이제 롤 나가고 또 누구냐? 상윤이 팀 민규 팀 하면 되잖아. 그냥 뭐 다 알아서 투표 받지 뭐. 근데 나한테 부탁하는 사람이 지금 없어. 뭐 투표가 나와야지 아는 거지. 아, 상윤이는 무조건 해줘야지. 상윤이는 무조건 해주셔야죠. 형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보시다가 이게 이게 손가락이 가는 그런 날이 있으면은 좀 도와주세요. 중복 투표가 될걸? 중복 투표? 그래서 원래 상윤이랑 얘기를 내가 좀 나눴었던 게 그 순위그룹, 아, 이거 그러니까 순위게임즈 한 명 멤버를 뽑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거든. 최근에 한 명 정도는 더 영입을 해야지 이게 한 명 정도 영입을 해야지 괜찮을 것 같다 느낌이 있어가지고 하다가 그냥 도루묵 됐어. 그냥 굳이는 맞아. 뭐 형님들 생각하는 굳이는 맞아. 그래서 얘기는 나눴었다야. 얘기는 나눴었다. 요 정도지. 굳이기는. 한 명 한 명 인원 늘어가는 거 아주 좋습니다. 40명 내치고. 새끼야, 나가는 인원 신경 안 쓰냐? 어? 나가는 인원 좀 신경을 써 임마. 아니 이게 나가는 거를 신경 안 쓰다니까. 밀물 썰물. 어? 손님이 들어오면 미어 터지면은 그거 손님 더 이상 그만 봤으면 나가는 손님도 생각을 해야지. 인원 너무 많지. 많은데 지금 내가 뭐 말만 하면은 지레 겁먹고 뭐 무슨 내 정치 얘기 뭐 진보와 보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막 여기에 대한 토론이 많을까? 이야기는 해봤었다. 그치만 나도 굳이라서 안 뽑겠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갑자기 무슨 도박중 저 새끼가 저지라해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노래팀이 우리가 비상이었잖아. 사람만 보잖아, 형들 기억 지역질. 맞아, 인원 많아도 적어도 볼 사람 보고 안 볼 사람 안 봐. NS 금자씨, 아프리카 부제일반이 순위 그룹 되는 거 아니야? NS. 아, 그런 일 안 만들어. 투자 좀 잡지 마. 안 좋아서 그래. 네가 내보내 그러면은.
네가 내보내봐. 회전율이 좋으면 회전율이 좋다고 쳐봅시다, 형님들. 예? 회전율이 좋으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뭐 없잖아, 이놈 풀이 솔직히. 다 뭐 고생하고 하는데 일단 볼 거 볼장 다 보고 이제 볼 필요 없어지면은 이제 뭐 쳐내라 쳐내라 이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자연스럽게 신입들 보면 한숨만 나오지. 남태은. 근데 신입들 아닌 사람들이 노래 댄스 하는 사람이 어딨어? 응? 어딨어? 지금 니들이 나를 봐도 한숨이 푹푹 나오면서 방송을 보는 적도 많을 텐데 애들은 나는 뭐 오죽하겠어? 어? 같은 동병상련이야 느낄 때.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완전 개 존노잼이라서 뭐 해체할 정도 아니잖아. 삼성페이 남수 형님 노래 댄스 들어와서 결국 기획 엔딩입니다 하하. 근데 그거는 내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야. 기획 엔딩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노래가 어느 정도 우리가 딱 봤을 때도 한다 치는데 막상 이렇게 돌려놓으면 또 안 되는 거지. 그게 내가 만든 거라고? 그래 그게 내가 만든 거라고 맞다. 그게 맞다. 그게 맞다. 그게 맞아. 맞아. 아프리카 건이 다른 크루들도 스타브 엑셀브 하면서 인원 40명씩 되는데 많은 거 상관없어. 다른 크루 뭐 얘기하지 말고 내 크루 얘기하면 되고. 아무튼 뭐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건강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뭘 중심을 잡아. 나도 지금 소통하면서 뭐 얘기하고 있는데 뭐 중심 잡을 그런 내용이 아니야. 그 건강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개편 같은 거 할 때 그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인원이 많은데 인원들이 이제 좀 뭐 관심을 받을 만한 나도 이제 관심을 같이 가질 만한 요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지 뭐 무작정 인원 많다 적다 인원 많다 적다 이거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형아 동물원 야방 한 번만 해줄 수 있어? 엔에스 남쪽 귀엽네. 그래서 혹시 B시즌 일정 잡힌 거 있나요? B시즌 일정은 제가 만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지금 B시즌 일정은 잡은 게 없습니다. 뭐 오늘 잡아도 돼요. 지금 잡아도 됩니다. 오늘 잡아도 돼요. 하나 정도는 있어. 하나 정도는 하나 정도는 다 하면 되지. 그게 걱정이 많아. 내가 B시즌에 뭐 휴방하는 것도 아니고 막상 방송 키는 날에 내가 내일인데 내가 니들한테 뭐 떠맡기겠니? 아니 왜 이렇게 뭐 불안해? 어? 왜 이렇게 뭘 불안해? 뭔가 이거 보면서 이렇게 불안해하냐고. 데이터? 데이터? 그렇게 별로였어? 어? 그렇게 별로였어?
알았어 알았어. NS, 바램. 어차피 돌거잖아. 그래서 미는 거로 나요. 알았어. 좀 재밌게 해볼게. 뭘까 뭘까 뭘가 재밌는지 좀 너희 니들이 뭐가 재밌어 하는지 내가 좀 고민 중 있겠지. 좀 의견을 좀 그니까 좀 받아봐야 되겠 받아봐야 되겠는데. 나도 재밌 나도 이게 상황에 따라 아니 그건 내가 생각해 와야 되잖아 그지. 근데 내 방에 남자 여자 있냐? 내 진짜 여자 있긴 있냐? 아니 이 통계가 이 통계 어디서 보지? 아니 이거 아 잠깐만 이게 통계 어디서 보지? 남순사라 키스 남순 오빠니 오컨 뭐 아니 이거 어디서 보지? 아 여기구나. 잠깐만 잠깐만 내 성별 통계 한 성별 어디 있어 성별 트렌드 아니 유저 야 늘었네 그래도 13.4% 좀 늘었어. 좀 는 거야 그래도 얼굴 좀 늘었네. PC 모바일 반반 연령별 10대 1.2 20대 22 40대 30대가 제일 많네. 50대도 있고 로그인이 91.3? 와 비로그인 얼마 안 되네. 기록 다 로그인 90%야? 와 좋네 이거는. 좋네 좋아. 아니 어떻게 유동이 아니 얘들아 아니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해? 뭐 이게 뭐 잘 다져놨구나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유동이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딱 비하를 딱 하고 싶은 거야? 어? 아 난 진짜 나는 팩트가 아니 맞는데 이렇게 그렇게 꼭 가야 되냐? 꼭 가야 돼? 아니면 성별 비율 보려고 들어간 건데 뭔가 존나 대단하네 진짜로. 어? 아니 로그인이 많으면은 야 그만큼 뭐 로그인이 많은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데 야 유동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아휴 재밌다 재밌어. NS 도박충 아니 내가 혐이 안 찰라고 해도 혐이 안 찰 수 없어입니다. 형님 지금 말하는 거 충신드립니다. 어? 뭐라고? 안기머린 여태 저 연령대 채팅이 저런 거야? 키키키유. 응? 뭐라고? 뭐라 그런 거야? 남빙님 아, 충신들이 말해준다고? 형 머리 기르던데 형이 하고 싶은 머리가 뭔지 알려줄 수 있어? 머리 자르라는 건 아님. 어, 나 요즘에 하는 머리가 이거야. 30대. 그리고 야, 20대, 30대 채팅이 뭐가 중요해? 막상 여기서 치면은 나이가 뭐가 있어? 어? 나이를 뭐 그런 걸 운운하고 있어. 여기 그냥
얼굴 안 까고 채팅 치는 맛에 아프리카 보는 거지. 여기서라도 청춘을 느끼고 싶을 수도 있고, 여기서라도 10대 애들이 나이든 막 성인처럼 칠 수가 있다니까. 성 다 달라 그게. 10대 애들. 나 진짜 10대 있을 수도 있어. 진짜 10대. 아, 나 진짜 당황스럽네. 내 방송 10대가 있긴 있을 거야. 난 남숙이가 있을까가 궁금하긴 해. 남숙이가. 곱하기 밑줄 밑줄 곱하기. 맞습니다. 저 같은 무료로 보는 20대 그지색보단 30대 40대 형님들이 멋있습니다. 야, 이거 내 디코에서 한번 좀 남숙이 한번 봐보고 싶대. 하나 남숙이. 아, 남숙이만 보고 싶은데. 있으면 어쩔 건데. 아니 씨, 말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네. 뭐 있으면 뭘 어쩌겠어. 대화를 하겠지만. 아니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너 뭐 잘못했어? 오늘? 아, 나 오늘 뭐 잘못했어? 잠깐, 나 오늘 뭐 잘못하고 방송 켰나? 제이콥스 미츠. 그래도 승빈이 유튜브 신입 그룹 조회수 떡상에서 10대 애들 좀 유입된 거 같은 이응. 그래, 나 밖에서 10대 애들이 알아보더라니까. 진짜로? 나 놀랬어. 이거 어딨냐? 초등학교. 여기인가? 대기를 만들어. 어. 오케이. 아씨, 이거지. 야, 이거 좀 띄워줘. 깐깐 부이. 형 약간 남자 옷주야. 하루 안 보면 패고 싶어져. 어이가 없네. 아, 진짜 남숙이나 그 남숙이만 돌아봐. 남숙이만. 옛날에 남숙이도 많이 찾고 그랬는데 지금은 남숙이 찾지 않으니까. 아니 왜 이렇게 걸리지? 그 메모장 좀 띄워줄래? 메모장? 이거? 어. 오케이. 남숙이만 들어와 봐봐. 아. NS 21대 얼굴 2장 전신 1장 WNNW. 아, 이제 그런 거 안 하지. 아니 피드백 받으려는 게 아니라 남숙이만 들어봐. 남숙이. 아 여보세요? 어, 들리지? 아, 근데 왜 이렇게 네 목소리가 작냐? 기다려봐. 아, 내가 좀 줄여놨나? 잠깐만. 말해봐. 어, 들려? 어, 더 말해봐. 내가 마이크 세팅 다 시작하고 올게, 형. 어, 아, 이 새끼가 좀 작은 건가? 여보세요? 아, 이거 어떻게 내보내?
그만해. 아 씨발 이거 하지마. 여자 찾다가 무슨 하루 종일 걸리겠다. 그만해 접어. 자 일단은 아무튼 자 오늘 방송을 애들한테 이거 좀 물어보자. 회장님 오셨습니까요? 아이고 오늘 회장님의 보름에 듣고 방송 켰습니다. 예 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디코 알겠습니다요. 애 새끼들 그 사장 새끼들 다 모였는지 한번 제가 그 검토 한번 하고 빨리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하여간 애새끼들 빠져가지고 사장들이 말이야 회장님 방송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대기 타야지. 예? 빠르게 전화해야겠다. 캠 좀 켜주세요. 캠 아 좀 잠깐 들어보고. 여보세요? 오 회장님! 여보세요? 예 잠시만요. 어. 여보세요? 예 회장님! 들리십니까? 어 일단 들리고 네 예. 간단하게 예. 이어폰 좀 껴라. 예 알겠습니다. 무릎이어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괜찮아 괜찮아 그거. 이어폰 좀 껴줘. 예. 하여간 우리 회장님이 그 있다니까 애새끼들이 집합도 안 하고 회사가 이 꼬라지가 맞습니까? 그건 말고 아니 목소리가 아 예 아 예 뭐 문제 있으십니까? 스피커를 좀 꺼봐. 아 내 건가?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아닌데? 아 저 껐습니다. 아 이제 안 들릴 거야. 됐죠? 어어 예 예 예 일단 학수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학수도 아 그 새끼 당장 부르겠습니다. 병신 같은 게 오늘도 퀴즈쇼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재밌던데? 그러니까요. 잠깐만 나 전화해보고. 예? 자나? 아 절대 안 잡니다. 방금까지도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 이 새끼 괜히 그 자는 척하는 걸 겁니다. 전화를 안 받아? 오케이 빼놓고 하자. 네? 예? 빼놓고 얘기를 좀 해보자. 예? 일단 왜 지금 이렇게 좀 하냐면은 네. 일단 내가 내일 쉬고 일단 예. 개편을 좀 해야 돼. 예, 개편하셔야죠. 어, 개편을 좀 해야 되는데 너희들의 의견을 조금 듣긴 들어야 돼. 네네네네. 그거 아니고 그냥 개편하는 거 할 수는 있는데 너의 네. 고층, 건의사항. 건의사항, 고층. 그거 한번 얘기해 볼래?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땐 말입니다. 솔직히 이제 저희가 이제 순위 그룹이 이제 춤 노래 이제
엄청난 이제 무대를 선보이면서 거의 이제 뮤지션 쪽 뭔가 이제 그 무대로 엄청난 실력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연습만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 퀄리티만큼의 이제 또 무대를 못 뽑으면은 애들이 정말로 이제 욕을 먹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하라고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느낌. 거기다가 무슨 진짜 뭐 공중파 느낌으로다가 진짜 연습실에 박혀서 연습만 하고 있고 그 분위기에 가서 재밌게 할라 해도 절대 방송이 안 되는 상황.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제 우리 회장님도 뭔가 이제 방송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또 무대를 준비하면은 어차피 말을 계속 방송이 중요하다 해도 얘네 무조건 연습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애들이 네네. 방송감이 있는 애들을 데려온 게 아니야. 아니 그쵸 그쵸. 그러니까 너의 고충을 얘기해 보라고. 너의 고충. 저의 고충이요? 저는 고충이 없는데요. 그래. 그럼 됐어. 그럼 이대로 가는 거다. 근데 그거 있어. 근데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제 고충이죠. 봐보세요. 저는 이제 사장으로서 솔직히 제가 무대를 뛰지 않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가끔가다 무대도 뛰고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초로서 뭔가 이제 칭찬을 받고 이제 그 있는 이유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그 직책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제 연습하는 것도 이제 바쁘고 뭔가 체력적으로 딸리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거. 솔직히 눈치를 안 볼래. 말이 안 되는 게 이 친구들도 사실 진짜로 저랑 컨텐츠를 하고 나서 또 연습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무한 반복이 되면은 사실상 이게 그 방송에서 티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뭐 딸린다든지 약간 아픈 거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그게 제일 이제 어떻게 중점을 맞춰야 될까 이게 아직까지 좀 고민이긴 합니다. 중점을 중간 그래 중간 지점을 맞추기 위해서 네. 네. 이건 내가 생각을 해올 건데 그래도 네가 이제 네. 어디까지 해보면서 아니다. 네. 아 제가 근데 해서 느꼈습니다. 아니다 이거 아니지. 회장님이 10일로 하셨지 않습니까? B시즌하고 시즌조? 시즌 10일 동안 하면서 팀을 이제 한 이제 시즌 시작하고 나서 한 이틀째부터 이제 팀을 정하고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연습도 해야 되고 해서. 그래서 정확히 시즌 10일이 있다면 거의 컨텐츠를 한두 번 정도 하는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유가. 컨텐츠 할 수 있는 여유가 하루 이틀. 나머지는 진짜 연습. 딱 했을 때 봤을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B시즌 이제 끝나기 하루 이틀 전부터는 그룹 순위 그룹 애들하고 이게 뭔가 이거 만들려고 하거든요. 기획은 네? 기획 쪽은 기획도 솔직히 제가 기획하면서 느낀 건데 붕 뜨는 게 많습니다. 솔직히 서포터 하라고 있는 그 회사인데 이 친구들도 뭔가 이제 서포터를 하기에는 애들도 진짜 연습만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면은 그 방해만 되고 기획도 이제 붕 뜨기 때문에 애들끼리 뭉쳐서 컨텐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채팅 읽으면서 네가 느낀 건 그 맞는데 내가 네. 말하는 거는 네가 좀 어떻게 좀 제가 어떻게 아, 잠깐만 정리를 해보자. 그러니까 네 고충이라는 게, 네, 예. 네가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랑, 그리고 네. 연습이랑 방송이랑 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랑 뭐 그런 것들이잖아. 네. 근데 팬들하고도 이제 조율도 해야 되고, 맞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내가 말하는 건 네가 좀 예전에는 네가 사장일 때는
편하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사장이 아닐 네. 때 뭐 고층들이 있잖아. 아니다. 사장이야. 답 나왔 답 나왔다. 회장님. 답 나왔다. 아 근데 저 하나 또 이제 건의할 거 있습니다. 한두 번은 팀을 한번 짠 다음에 한두 번까지는 이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팀을 계속 다시 짜고 사장을 다시 하다 보면 이 스토리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은근히 존나 빡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팀 전에서 이렇게 해서 만약 저 패배한 회사라면 이 새끼도 이번에 무조건 이겨라 하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그림이라든지 그런 거 만들 수 있는데 다시 어차피 리셋될 거니까 어차피 졌으면 빠이 다음 턴에 안 만나면 되지. 이런 마인드도 좀 있어가지고 아싸리 몰입도 더 시키고 뭔가 이제 좀 그 애들끼리도 좀 뭔가 이제 방송에 대한 그런 집중을 시키려면 한 턴 정도는 그 팀 그대로 이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면 팀 끝나면 바로 순위권 끝나면 바로 이제 몰입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지금 네가 말한 것 중에 하나 좋았어? 아 예예예 예. 원래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 얻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없어? 다른 거요? 존나 많은데 이게 지금 갑자기 말하라니까 잠시만요. 엄청 많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회장님이 맨날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다. 어차피 양지로 못 간다. 인방 아프리카에서 해야 된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시청자 요동들을 많이 끌려면 보라 콘텐츠라든지 뭔가 보라적인 면들을 많이 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습하는 것보다는 연습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약간 이제 특별 데이 느낌으로 순위코는 하되 약간 이제 듀엣 한 곡씩 하면은 애들이 이제 여유가 진짜 있거든요. 그래서 듀엣 예전에 듀엣 가요제처럼 약간 이제 그 한 곡씩 무대 수만 채울 수 있는 애들 듀엣으로 이렇게 두명 둘둘둘 이렇게 또 팀전 해가지고 경쟁시키고 나머지 애들은 뭔가 이제 보라주를 줘서 해당 컨텐츠 진짜 이렇게 순위 그룹 할때 동안 컨텐츠가 몇 회씩 하는지 그런 걸좀 약간 검사하는 거죠. 다 컨텐츠 한번 자기 머리로 짜서 해보도록 모든 멤버들이 보라주 그런 느낌으로 무대 순위콘 무대는 진짜 해서 어차피 듀엣으로 하면은 솔직히 한 하루 이틀이어도 애들이 좀 진짜 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네. 잠깐만. 아 계속 전화 오네. 무대가 안 망하죠. 아, 안 망할 수 있어요. 잠깐만. 네네네네네네. 아 이 새끼들 왜 안 들어오는 거야 이 새끼들 진짜. 회장님 톡을 안 보나? 예. 아니야 괜찮아. 급하게 하는 거라서 예. 급하게 하는 거라서 이거 애들 안 들어와도 상관없어. 됐어? 아니요 더 있습니다. 아 잠깐만 나 전화 받을게. 네. 여보세요? 예 제가 지금 전화를 예. 끝물은 전자를 끌게요. 지금 전화 받고 있어서 그렇지 욕 존나 먹을 뻔했거든요. 전자는 쏘지 마세요 지금 일단은. 예? 괜히 존나 날아가게 만들려고 전자는 쏘지 마세요. 아 그리고 여보세요? 예예예예 됐어 됐어. 네. 아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회장님 이 사장을 어찌됐든 이제 매번 이제 기여도라든지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사장도 거진 애들 보면은 등 떠밀리듯이 투표로 하는 경향이 엄청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장? 네네. 아, 사실 저가 이제 사장하면서 여자애들이랑 맞다이를 많이 깠는데 이게 사장도 사장끼리 뭔가 이제 물어뜯고 싸우면서 스토리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일단 애들도 이 여자 여사장이 말이 안 되는 게 이 친구들이 무대를 떠야 되기 때문에 진짜 방송까지 이게 신경 쓰면서 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자 사장이 하면은 뭔가 남 사장이라도 하면은 뭔가 남자들끼리 회사 전체 건의사항 말고 예예 추는 추의 그 건의사항을 얘기했으면 좋겠어. 알았지? 아 그러니까 이 아유 막 너 레카야 이 새끼야? 아니 레카가 아니라 아니 그 이 어디 어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문제 찾으면 다 문제 찾지. 네, 아 그러니까 제 말이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추의 고충. 어차피 추들은 사실상 이제 뭐 칭찬 뭐 칭찬 받을 짓 하면은 칭찬도 받고 하지만 저희는 저는 어차피 이제 탱커 욕도 먹어야 이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는 어차피 욕 먹을 거. 예? 그냥 이제 그 사장을 차라리 진짜 예? 추들끼리 해가지고 못하면 그냥 바로 이제 잘리는 그런 느낌으로 목숨도 걸고 이런 느낌으로 약간 하면은 더 괜찮지 않을까. 아 퇴출? 예? 예, 아 진짜 사장도 뭔가 이제 남자들도 사장 왜냐면 욕을 어차피 먹기 때문에 얘네들이 계속 추들이 어느 정도 중심은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콘텐츠 능력이라든지 솔직히 여자애들보다는 스토리도 더 야야 잠깐만 뭐 왜 이래 왜 이래 예예예예 뭐 디도스 아니야? 왜 그러시죠? 뭐 아니 뭐 디도스 느낌으로 약간 좀 그랬어. 야 퇴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잘라줬으면 좋겠다? 아니야 나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렇게 고충을 들으려고 하니까 나 내보내달라 나가 지금.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얘 남자들도 어쨌든 그 제가 봤을 때는 추랑 추 대 추로 이렇게 대결하는 게 제가 이제 학수랑 대결했을 때가 그나마 시청자들도 서로서로 더 많이 찍고 뭔가 이제 몰입도 더 하고 뭔가 이제 회사만의 이제 경쟁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최근까지 여자 사장들이랑 맞다이 까면서 그런 걸 좀 잘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추가 확실히 사장을 잘하는 건 맞으니까 사장 자리에 놓고 만약 그에 대한 이제 성과라든지 그런 걸 못 갖고 온다 그러면 그 삼진 아웃이라든지 바로 그냥 보내버려. 어차피 추들 들어올 추들 깔렸지 않습니까 회장님. 저는 잘릴 일이 없고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여사장들이랑은 네. 분비가 안 되니까 네. 추랑 붙게 해가지고 삼진 네. 아웃 당하면 퇴출을 시켜 그런 도파민을 달라. 그러면 목숨 걸고 더 뭔가 만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체급이 안 맞는다. 맞지? 아, 뭐 그거는 아니지만 뭐 더 성장을 시키려면 확실하게 이제 그 욕 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장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멘탈이 안 부서지고 근데 사실상 여자애들은 제가 뭐 하는 게 아니라 멘탈이 남자보다 약한 건 사실상 맞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아요. 하지만 남자들은 그냥 강단 있게 그거 안 된다 해라 이런 느낌. 맞아? 여자애들은 그 재미없어요 맞다이 까는데. 회장님 여자 사장들 뭐 무대 준비하느라 바빠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너 소희 오늘 이겼어? 도망갔습니다. 너 오늘 소희 이겼어? 오늘 소사장 컨텐츠 한다 해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무슨 네가 무슨 뭐 서로 체급이 안 맞아. 아니 서로 상부상조 하는 거죠. 예, 이제 소희가 컨텐츠 한다니까 저도 이제 그 연민의 감정을 느껴서 이렇게 도망가주는 그런 느낌으로 변한 거죠. 원래는 예전 같은 경우는 학수 컨텐츠 한다고 하면 야씨 안 되겠다 같은 시간에 켜야겠다 이런 느낌. 그러면 추와 네네네. 그러니까 너희들의 차이점이 뭘까? 추와 여자들의 차이점이요? 어. 일단 컨텐츠를 함에 있어서. 예. 컨텐츠. 일단 솔직히 남자들은 컨텐츠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이제 회장님하고도 막 이거 많이 하고 해서 시청자를 조금이라도 더 끌 수 있는 어그로 그런 거에 대한 걸 잘 알죠.
그리고 채팅 같은 거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뭔가 채팅이 막 불타거나 하면은 그런 걸 매끄럽게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멘탈력이라든지. 근데 분위기가 이제는 똑같아. 이제는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이게 왜 똑같아졌냐? 예전처럼 불똥튀기고 막 이렇게 피 튀기는 그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똑같아진 겁니다. 불똥튀기고 그런 거? 예, 막 피 튀기고 피 튀기고 학습 뮤직이랑 나 저 엔터했었을 때 피 튀기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뺏어 가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과거 미아라는데? 네? 과거 미아라는데?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네 말이 뭐 완전 틀렸다 뭐 이런 말을 나는 하는 건 아니야. 지금 들으면서 맞는 네. 말도 있고 근데 반대로 네. 생각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야 지금. 근데 내가 한 번쯤은 예. 이거를 같이 이렇게 한 번쯤은 얘기를 해야지. B 시즌 때 시즌 때 나도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좀 고민을 같이 네. 확실히 내가 언급을 해서 뭔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근데 내가 독단적으로 아 니네 괜찮은데 내가 그냥 아 너네는 괜찮은데 내가 그냥 막 안 괜찮다 하면서 이렇게 가져올 수는 없잖아. 네. 이 정도 됐으면은 맞죠. 뭔 말인지 알지? 아 제가 왜 회장님 제가 왜 남자가 아사를 그냥 사장 먹는 게 낫다라고 왜 말했냐면 사실 이제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순위 그룹에서 순위콘 무대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은 진짜 엄청난 게 이제 솔직히 남자들보다 더 크게 기여를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어차피 컨텐츠라든지 방송적으로 뭔가 이거 잘못하거나 하면 모든 것들을 이제 만든 사람이 거진 욕을 다 먹거나 뭔가 이제 그 시험대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남자가 어차피 이거 잘 버티기도 하고 탱커도 다 되고 하니까 그 역할을 남자가 하는 게 맞고 여자애들은 그런 거 멘탈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컨텐츠 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 참여하면서 같이 보라 만들다가 연습 이렇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연습 딱 해가지고 무대 보여주고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말하고 싶은데 네네네. 그거지 이제 그 애들 무대를 다 하니까 추돌 제외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애들 무대 집중을 시키고 네네네네네. 추돌은 추돌이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쵸. 싶은 거잖아. 네 그거죠. 근데 예. 뭐 내가 너의 반박을 하려는 건 아니고 예. 좋아 그걸 내가 모르는 네. 건 아니야. 근데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뭘까? 여자애들한테 역전당해서? 왜 왔죠? 응? 여자애들이 잘해. 쿨쿨 잔다. 반대로 말하면 추사장 고정시켜달라는 이야기는 추가 사기에서 기여도가 후달려서 이야기뿐인 거잖아. 여자애들은 사장 역할이랑 기여도가 아니라 채팅창이 딱 맞아. 하향 평준화가 됐고 그 다음에 순위으로 여자 사장 애들이 예. 돌아야지 순위 그룹이 돌아가. 너네들이 고정으로 한다? 너네들 끌어내리기만 할걸? 진짜? 니네 필요 없다 그래 진짜. 그래서 근데 다 맞는 말이기도 한데 어쨌든 영원한 건 없고 고정적인 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여자 사장 보다가 남자 사장 보고 싶을 때도 있고 남자 사장 보다가 여자 사장 보고 싶을 때도 있는 거고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니라 다 그걸 네. 고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네 추들이 이제 거의 나랑 2년 가까이 하고 있잖아. 네. 순위 그룹을.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또 다른 느끼고 데이터 쌓인 것들이 있으니까 아 이런 부분이 조금 건의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확실하게 말을 해주거나 좀 중심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네. 느낀 것들을. 이런 것들을 묻고 싶은 거야. 다 틀린 말도 아니고 뭔 느낌인지도 알고. 아 저도 뭐 그냥 이렇게 또 그 생각한 거를 한번 말해본 것뿐이고요. 오케이 다른 거 없지?
아, 뭐, 뭐 길게 이렇게 가가지고 또 이제 스토리 쌓을 수 있게 또 이제 팀 유지하는 거 그런 거 한두 번 해봤으면 좋겠고 뭔가 이제 보라 정말로 이제 진짜 보라데이 만약에 여자애들도 사장을 해가지고 뭔가 계속 할 거면 이제 이 친구들도 뭔가 컨텐츠를 짜거나 어떻게 방송을 만들어갈지 능력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가 좀 느낀 거 있잖아. 예. 애들이 늘긴 늘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무슨 통달한 것만이야 얘기를 하긴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네네네. 역캠은 결국엔 역캠이야. 네네네 그쵸. 이게 안 돼 이게 안 터지면은 멘탈 네. 나가거든. 데이터도 그거 맞죠. 근데 우리는 데이터만 보고 살 수 있잖아. 예. 네. 이것만 보고 살 수가 없어 역캠. 그래서 두 마리도 안 되고 한쪽만 치우쳐야 네. 되는데 결국에는 네. 이거 안 돼 추는 이거 안 돼도 약간 뭔가 그거에 딸려오는 뭐 데이터로 약간 민심 막 갖고 갈 수 있는데 역행은 네. 이거 안 되면은 회장님 봐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바에는 효율적으로 남자가 그냥 어차피 데이터로도 만족하고 하니까 그 애들은 이제 진짜 열심히 이쁘게 이렇게 이미지 관리하면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아까 어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그러니까 생각 그 말을 한 건데 그것도 한두 네. 번이지 그것도 네. 한두 번이지 아 그쵸 그쵸 어, 그것도 한두 번이지 예 뭔 말인지는 알아 뭔 말인지 알아 네 저도 아니라 생각 그래서 남자들이 이번엔 또 이제 매니저로 아예 그냥 전략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또 생각을 했습니다. 사장으로 박는 게 아니라 남자들보다 여자애들이 더 솔직히 실질적으로 회장님한테 도움이 된다. 아니 근데 잠깐만 한 명 한 명도 없어? 그러게 이제 한번 빨리 빠르게 아, 연락 돌려볼까요? 아 여기에서 갑자기 또 하기는 좀 그런데. 없네. 아닙니다. 근데 애들도 지금 회장님 저는 그래도 이제 그 엔터하면서. 잘 이제 저도 이제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에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의 입장을 들어봐야 됩니다. 서유리가 이번에 첫 사장, 첫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설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기획을 들어야 됩니다. 기획이 지금 제가 그 어젠가 3층에 있었는데 기획팀 중에 애들이 저한테 이 말을 했습니다. 다음 기획 사장은 빵 사장님이 하실 거죠? 이러면서 뭔가 던지게 하는 느낌. 이제 나 이거 영상 만들 수 없어.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개빡세다. 이거 그러니까 품도 안 터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거야. 근데 역캠 마인드가 다 그래. 어쩔 수 없어. 뭐 역캠 애들 마인드가 썩은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래 그냥. 회장님. 너 어디야? 네 집입니다. 집이야? 네. 그럼 뒷구 들어와 볼래?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예. 마인드 네. 마인드가 썩은 건가? 어 마인드 아 근데 사실 회장님 어 근데 이게 기획이 그 그 막 영상 만들고 하는 그 있지 않습니까? 어 대사를 쓰고 시나리오 쓰는 건 진짜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사를 쓰고 시나리오? 예, 그러니까 이거 뭔가 그러니까, 영상 찍을 야, 이 레카 새끼야. 아까 내가 말했잖아. 분명히 내가 그 내가 대사 쓰고 시나리오 언제 쓰라고 해서 지들이 쓰는 거지. 아니 돈 벌어서 뭐 할 거야? 그거 돈 벌게 해줬으면 그거 투자해가지고 대사 쓰고 시나리오 그거 가져오면 되는 건데 왜 그걸 안 가져오고 지들이 써가지고 나한테 지랄하냐고. 아 근데 이게 회장 말이 그래서 안 되고. 저도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본 그냥 이거 사면 되잖아. 왜 이렇게 아 연기 안 해도 되는데 자꾸 연기에다가 이렇게 치우치네. 아, 그쵸. 그 있잖아요. 쇼박스 같이 그런 거 이제 하면 되잖아요. 그쵸. 너무 이제 작품성으로 영화 한 편 찍어야 된다는 거기로 너무 치우쳐서 그렇지. 그러니까 말이 쉽지 그러면은 말이 쉬워. 아니 내가 기획도 무대를 하라 했잖아. 이번에 무대 하잖아. 샵. 네. 내 입술 따뜻해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 기획이라면은 기획을 해서 연기 뭐 영상을 찍고 이런 거는 그런 걸 버려야 돼. 그런 고정 아, 틀을 빼야 돼. 그래, 아 제가 다음에 기획 가면은 영상 절대 안 찍겠습니다. 제가 틀을 부실게요. 그런 틀을 빼서 그러면은 어 그러면 기획이 왜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예. 있잖아요. 그럼 그때 예. 없애면 돼요.
필요 어, 이 그렇게 가보고 어 이건 너무 예. 인원 뭐? 낭비야 너무 많아 그럼 그때 없애면 돼요 진짜 해보고 고정관념 빼, 틀 빼, 빼서 그나마 기획이라는 건 원래 만든 의도가 그거였지 예 애들이 이제 몸이 아프고 좀 약간 쉬는 어, 맞아, 좀 맞아. 쉬면서 이제 몸 휴식하면서 거기서 이제 조금 맞아. 설렁설렁 해라 어? 아 맞죠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었지 그러면서 맞아, 이제 맞아. 뭐 연기도 해가면서 할 수 있으면 좋잖아 노래 안 목 안 나오고 몸 안 되는데 꽁트 찍자에서 이렇게 된 거지 맞죠 맞죠 그때 잘했으니까 아 근데 뭐 이렇게 기획이 아 또 하면 되죠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예, 예. 와서 저 얘기 잠깐 나누고 너 얘기는 이제 좀 들었어 너 얘기는 들었고 대충 이제 예. 또 들어보긴 해야 돼 짧게 짧고 굵게 들으면 돼 짧고 굵게 학순 이 새끼는 무슨 뭐 잠자는 건지 갑자기 어 그리고 또 계속 생각해 볼게요 응? 계속 생각해서 계속 얘기해도 되죠? 아 렉카짓이 아니라 이거 뭔가 이게 또 이제 또 개선이라든지 저의 이제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건 있어. 예. 원래는 1대1 방송하면은 솔직히 애들 예. 다 우리한테 유익 도움 되는 애들이고 진짜 한 명 한 명씩 다 소중한 애들인데 이게 크루로 하다 보니까 뭉쳐 있다 보니까 애들이 다 그 딱 봤을 때 다 그냥 고만고만해 보여. 그러니까 평균이 평균값이 낮아 보여. 그렇지. 이해가 돼? 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어, 시선을 다 가져가니까 어 원래 한 명 한 명 뭐 민소율 만약에 내 게스트를 한다 해봐 네 민소율 난리 그러면, 나죠 그냥 서유를 데리고 뭔가 콘텐츠를 할 수 있는데 이게 평균화가 이게 좀 낮아지는 느낌이 있지 레시가 뭔 말인지 알지? 어, 어. 네 아 그리고 우리가 좀 추 입장에서 좀 생각을 네. 해야 될 게 이거 좀 애들을 좀 이렇게 여자 여캠애들 이렇게 좀 이렇게 이뻐 보이고 돋보이게 해야 되는데 네가 이제 거의 바퀴벌레를 만드니까 아니 회장님 저 요즘에 진짜 다 이제 그 바뀌어가지고 다 올려치려고 합니다 어. 예? 저 이쁘 저 진짜 다 요즘에 잘 해줍니다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걸 어제만 봐도 애들 네. 30명 다 까는 거 보고 놀리긴 했어. 체중 점검. 아, 그 아, 회장님. 아, 봐 보세요. 아니, 방송을 하라면서요. 그때는 당연히 걔네들 무대 삭제됐으니까 그때 까는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회장님. 아이고, 불쌍하다. 그러면서 울면은 그게 재밌습니까? 마마는 거기서 이제 저 같은 새끼가 한 명이 와, 나이스. 그러게 비주얼로 밀어 그러니까, 거 이런 거 해 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생각을 좀 고쳐 먹긴 네. 해야 돼. 이게 고정관념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꼭 그러니까 있잖아. 까야 될 때 예. 까고 칭찬해야 될 때 예. 하고 이런 걸 잘해야지 우리가 너 네. 말이 무조건 막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막 고정관념 틀로 박으면 안 돼. 예, 혹시 우리가 능력이 무능한 거야 우리가. 나도 까는 게 재밌다고만 생각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고정관념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어 서유리. 아 예예예. 예. 혹시 어떤 일로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뭐 일이 있어만 불러야 되는 사람이야, 너가? 아, 아니요. 저도 보고 싶어가지고. 보고 싶었습니다, 회장님. 아, 그러니까 기획을 네. 하면서 이제 좋네요. 개편을 네. 하였는데 네가 기획에서 느낀 점을 얘기해봐. 아, 기획에서 느낀 점. 아, 솔직히 말해, 솔직히. 그리고 순위 그룹에서 좀 느낀 점 있잖아. 니네가 연습을 하러 들어왔고 돈 벌려고 들어왔고 인지도 알리려고 들어온 거야. 그냥 그 세 가지야. 무대하고 예, 그 세 가지 끝이야. 거기서 더 생각해달라는 건 내가 내 욕심인데 그래도 듣긴 들어봐야 돼. 너네 연습하는데 뭐 연습할 때 고충 그리고 기획에 있어서 뭔가 찍을 때 고충 뭔가 좀 건의사항 이런 거 있잖아. 어 근데 사실 저는 어 기획 촬영에 대해서 이번에 좀 많이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저번에 계속 너무 영상 퀄리티에 신경 쓰느라 방송을 못하고 컨텐츠를 못하는 거 에 대해서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솔직히 이번에 기획하면서 오늘도 컨텐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큰 문제점
이라고 한다면 봐봐. 그러니까 기획해, 이제 이게 기획을 막 했기 때문에 문제점은 너가 많이 해봤잖아, 빠우나. 예. 그러니까 너가 좀 더 어필 강력하게 해야지 느낌 뭐 없으면 됐어. 그러면 있습니다. 연습할 때는 예. 아니다. 이거는 제 저보다 뚜브 있지 않습니까? 뚜브도 한번 소환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걔가 아마 졸라 많을 겁니다, 회장님. 예예예. 뭐 아까 민소율 소환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나 갑자기 뚜브를 소환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 죄송합니다요. 큰 틀만 얘기하지 이게... 세세한 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아니 불만 존나 많을 것 같았었는데 하나도 없네요. 아니, 야 불만 없어? 야, 없어? 불만이요. 불만 만들어내 그냥 씨, 만들어내는 거야. 만들어내요? 아, 불만이요. 아 진짜 그 찐으로 힘들었던 거. 힘들었던 거요? 아니 힘들었던 거 말고. 그러니까 네. 좀 고쳐야 개선하면 좋을 점.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 있잖아. 너 솔직히 데이트 관심 없지? 저요? 응. 저 팝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팝이잖아, 그지? 예, 맞습니다. 봐봐, 순위 그룹이 아니야. 예? 이해가 돼? 아니 순위 그룹은 당연히. 그러니까 순위 그룹을 해서 막 뭉쳐서 시청자 찍고 키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 파비를 따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그 데이터에 관련해서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데이터에 관련해서 파비를 얘기한 것이지 그냥 당연히 순위 그룹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예, 처음으로 거 말고 기획 그러니까요. 처음으로 기획 사장에 도전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아무도 기획하고 싶지 않대. 기획 빵우리처럼 기획 피하게 할 때. 뭔 소리야? 나도 하려 그랬는데. 예? 제가 처음으로 사장을 했는데 이 위기일 때 기획을 맡았습니다. 그것만 봐도 제가 순위 그룹에 충성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지. 그냥 네가 기획한 이번에... 거 아니야? 네가 먼저 선택했잖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오이가 없네. 그냥 인생 한 방에 역전하고 싶어가지고 기획 골랐다가 소리야. 지금 네가 기획 절대 안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하겠다 했잖아. 뭔 소리야. 지금 싸우려고 만든 자리가 아니라 예예예. 예. 순위 그룹 개편에 있어서 예예. 예. 순위 그룹을 오래 하신 분들 예? 예. 시청자분들의 내가 민심은 어느 정도 알겠고 너희들의 예? 민심 어느 정도 민심이 아니라 너희들의 고충 들어보고 아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물어보는 시간이 없잖아. 아, 맞습니다. 맞아. 아 이런 거 진짜. 그래서 이 마저도 없으면 알겠다 이거야. 그냥 내가 알아서 생각해 오겠다. 바라진 않아. 그냥 한번 들어보는 시간. 아 예. 순위권 전전날이니까. 뭔 말인지 알지? 없어? 맞죠 맞죠 맞죠. 걸로 끝? 제가 아니야, 아니야. 남순호 아니야. 없다고 욕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없으면 없는 거야. 이해돼? 예. 많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겁나 많아요 아직. 잠시만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야 너 없어? 기획은 진짜 개선돼야 될 점이 없어? 아 근데 기획이 개선돼야 할 점은 일단 오늘도 사실은 같이 이제 하면서 약간의 그런 뭐랄까 좀 발견을 했습니다. 뭔가 좀 개선을 하면 좋은 점? 그게 뭐였냐면요. 이제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이제 오래 한 애들은 익숙하게 일을 잘해요. 그렇지. 근데 몇 번 안 해본 애들은 기획이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세하게 짜증이 많아요. 그거를 다 이제 인지하고 외우고 해야 되는데 한두 번 해봐서는 잘 하기 어려워요. 맞지.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뭔가 이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만약에 뭔가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먼저 막 자기 임의대로 생각해서 막 하지 않고 확인을 해가지고 더 이상 꼬이지 않도록 착착착착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익숙한 애들이 설명을 하다가 계속 뭔가 좀 삐그덕하면 일이 너무 바쁘고 다음이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자기가 먼저 해버리는 겁니다. 계속 해주니까 애들이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점점 손을 좀
놓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제가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밑에 애들도 좀 잘 가르쳐가지고 했던 애들이 계속 뭔가 고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고생을 했던 애들이 고생한 애들 누구야? 일단은 뚜부가 되게 오래 일을 하다 보니 뭔가 약간 이거 얼마야? 그러니까 벌금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벌금 이거 얼마야 하면 바로 나옵니다. 뚜부는. 근데 이제 몇 번 안 해보면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하는 새끼 그러니까 뚜부는 혜택을 주면 되고 안 하는 새끼들을 연습을 해서 그 뭐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처음부터 못 한다고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지. 근데 안 하려고 하는 건 문제지. 그게 누구야? 그러니까 애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것을 조금 처음부터 제가 사장으로서 이거 다 외워서 해와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안 한 애가 누구냐고 감싸 주지 말고 오늘 그러니까 네. 안 하려 네 말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애들을 말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거는 명확하게 달라. 합니다. 명확하게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자기는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했어 끝이 돼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를 자기는 그래서 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이제 그 뒤에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안 해버릇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거지. 한두 번 갔다 그러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제가 기획을 처음 왔기 때문에 그냥 제가 오늘 정확히 합니다. 회장님. 너가 말해봐. 기획팀이 거든 이제 솔직히 말하면 쓸모없는 애들이 기획에 많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팀에서 안 뽑히거나 댄스팀에서 안 뽑혀서 기획에 말뚝박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뚜부, 로링 이런 친구들. 근데 이 기획을 하면서 저도 이제 기획팀에 연달아서 한 두 번 정도 했는데 이게 비방에서 하는 일들이 어찌 보면 이제 댄스 노래 팀들은 연습 방송이라도 하면서 방송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일들이라든지 이런 일 처리들이 비방에서 하는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막 꼬이기도 하고 이게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애들이 많이 이제 현타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걸로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일들이 이제 왜냐면 방송을 우리는 어쨌든 방송을 하기 위한 이제 BJ들끼리 뭉쳐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뭔가 이제 비방에서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사실상 이게 뭐지 우리가 뭐 BJ인가 뭐 이런 생각도 저도 이제 사실상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방에서 하는 일들이 진짜 많거든요. 안 그러면 못 만드니까. 자 일을 줄이자. 일을 한번 간단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덜어내볼까요? 그러니까 나도 예. 말을 잘 꺼낸 거야 이게. 너희들이 먼저 꺼낼 순 없지. 열심히 해주고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일을 줄이는 게 맞아. 이거를 일을 어떻게 더 잘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일을 줄여야 돼. 많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말 안 물어보면은 당연히 안 나오는 게 너희들이 열심히 그냥 묵묵히 해주고 있다는 거고. 네네네. 이거 줄여. 많은 일들이 뭐가 있는지 이거가 근데 이게 업무 받으면서 약간 나 뭔지도 알아. 촬영이 있어서 일단 촬영과 그리고 솔직히 이겁니다. 근데 벌금 항목이 별로 촬영?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벌금 항목이 많은 아니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데 이게 분담을 하잖아. 그치? 그렇죠. 30명이라는 사람을 계속 인원이 많아서 해야 되는 거. 네.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왜냐면 벌금을 측정하려면 애들도 말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30명 이게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일일이 비방으로 얘 방송 지각했는지 비방으로 다시 보기 보면서 이렇게 체크하고 있으면 결산은 폐지가 안 돼요. 결산은 너무 폐지가 안 되고 왜냐면 이거를 순위그룹 하면서 하는 이유는 이 데이터로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는 3주에 한 번 하는 거예요. 3주에 한 번. 맞죠. 그거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좀. 아, 내 매니저를 시켜. 오케이. 내 매니저. 결산을 매니저. 오케이. 오케이. 일단 제가 이렇게 좀
의견을 받아볼게요. 네. 그다음에 이거 기획 예 벌금이 제일 빡셀 거야, 그지? 아무래도 거의 매일 몇십 개가 생길 때도 있기 때문에 벌금이 벌금에서 칠 거야, 그지? 이거는 내가 고민해서 올게. 벌금 아, 네, 쪽에는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지금 내가 한번 없애봤었어. 너무 아, 많아가지고 네, 딥하고 뭔가 뭐 많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없앴다가 다시 만들자 이런 분위기도 나왔었어. 나도 맞아, 아 그냥 이런 거 아, 그냥 다 때려쳐 뭐 이런 식으로 나도 갔었었어. 근데 내가 이거는 내가 여기서 뭐 없애겠다 뭐 없애겠다 이러면은 그 채팅창에 많은 의견들이 있으니까 내가 줄일 거는 좀 줄 없애보도록 할게. 그 뭐 몇 개 빼도 될 것 같아. 이 몇 개 빼도 될 것 같은 게 있어. 아 네네네네. 예. 벌금은 있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벌금은 필수야. 벌금은 필수인데 예. 무조건 있어야 되고. 왜냐면은 벌금이 없으면은 방송적으로 너무 딥해져. 벌금을 거두니까 그나마 이게 그냥 가벼운 지각 정도 넘어가는 거지 할 게 많은데. 맞죠. 근데 벌 지각 가지고 맨날 너 인원도 많은데 그거 가지고 너 지각 왜 했냐 이것저것 막 그거부터 시작하면은 끝도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줄일 거는 줄일게 벌금을. 네. 오케이. 맨날 당연하듯이 해주고 해오니까 나도 이거를 돌아보질 못하는 거야. 아, 네. 너희들이 뭐가 힘들고 뭐가 당연시하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건 내가 조정을 해줘야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역시 우리 회장님 또 있나? 이왕 아설이 조정해 주신 거 다 말하자고. 그래 이것들을 줄여야 방송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방송을 먼저 네. 기획을 하는 게 먼저가 동감합니다. 아니라 지금 뭐가 개선 사항들이 필요하고 없앨 요소들을 없애고 난 다음에 깨끗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콘텐츠를 입혀야지. 이게 지금 골마 터져 있는데 여기서 콘텐츠 뭐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 이것들 맞습니다. 때문에 안 되는데. 그나마 내가 개편을 그래 내가 개편을 하는데 맞잖아. 그나마 네. 순위 그룹에서 컨텐츠라든지 보라 느낌으로 해줄 수 있는 팀은 기획팀이 그나마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들도 이렇게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 기획도 컨텐츠를 안 하고 있는 느낌? 못한 거가 네. 엄청 많았습니다. 저도 저번 시즌에 그랬고 그래서 이거를 좀 하면은 그래도 이제 연습은 그렇게 크게 야, 촬영만 끝내면은 기획은 그나마 여유가 좀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거, 나머지 시간에 그 촬영에 이게 이것도 빼 고정관요? 아예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거는 네. 어찌됐든 뭐 이제 기획이 이렇게 더 편해지면서 컨텐츠 보라적으로 회장님하고도 또 이제 하루 그 사장 컨텐츠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회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콘텐츠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맞아.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일이 좀 줄어든 만큼 더 회장님과 뭐 순위그룹을 위해서 콘텐츠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아니, 저 잘 들었어. 아까는 빠운이랑 얘기할 때는 답이 없었거든? 예. 그냥 뭐 퇴출제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체급이 안 맞아서 추랑 데이터 대결하고 싶다. 이 얘기만 듣다가 예. 지금 아주 유익한 얘기를 들었어. 개편 사항에 있어서 어? 아, 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팀 좀 약간 유지해야 이번에 추들 내가 거기에... 퇴출 제도를 한번 고민을 해볼게. 아웃 제도를 나한테 제외하고 기준을 아주 빡세게 정해주시길 간곡히 청해드립니다. 예. 아, 그리고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장님 뭐 남산 가셨을 때 회장님이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거? 뭔가 애들이 진짜 방송 어? 뭔가 이제 어? 뭔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하다. 남산 갔었을 때 이것들 때문에 또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런 것, 야, 이런 것들을 없애고 그 다음에도 안 되면은 이제는 니네를 족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거를 개선도 안 하고 내가 너희들을 족치기에는 솔직히 말이 안 되지. 아, 그쵸. 할 일 다 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뭐 빠우니만 까 이런 말들 좀 많은데 추를 깔 수밖에 없어요. 민서울 몇 번 깠더니 며칠 전 우신 거 봤죠? 맞죠. 뻑하면 우는데 이게 애들 뭐 얘네들이 못 받는다는 게 아니야. 이게 달라요.
여자는 화가 나면은 받아치는 게 아니라 울음으로 수화를 시키는 게 여자고. 어? 와, 와. 남자는 그래도 남자끼리 치고받고 하고 힘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 예. 짐승 같은 새끼들이죠, 남자들. 그럴 와, 때 보면은. 예. 네. 근데 이게 달라요, 그냥. 어? 이거는. 제가 아까 말한 거 그대로 말씀하시고 있으시네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맨날 울릴 수가 없잖아, 얘네. 맞습니다. 아, 맨날 무슨 말만 하면 죽닥치고 뭐 말만 들어주고 다 고분고분한 애들한테 또 까고 그럼 멘탈 또 나가서 방송 못 하고 이럴 때 네. 채팅도 못 견뎌. 채팅도. 맞죠. 그래서 제가 말한 겁니다. 그래서 빵우니만 네. 까고 추만 까는 맞아요. 거예요, 추만. 그래서 어차피 추가 까일 거, 욕 먹을 거, 차라리 그냥 그 욕 먹는 자리에 아싸리 그래요. 가버리자. 그리고 얘네들 추 같은 경우는 저한테 돈이 안 돼요. 그냥 핏바는 모기 새끼들이고 역캠들이 저한테 자본이고 자산이에요. 얘네들을 곱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쁘게 올려줘야 되고 이런 맛이 있어야 돼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멘탈이 안 나가게끔 저희가 탱커를 해주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말한 거였고, 예. 또 이제 또 그거 말고도 이제 좀 저희가 좀 약간 방송적으로 이제 진짜 회장님이 뭔가 이제 이번에 B 시즌 때 하면은 사실 이제 컨텐츠도 사실상 하는 애들만 합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뭔가 너 뭔가 성장을 바라고 우리 회사에서 오래 남고 싶으면 뭔가 이제 지명을 하시는 겁니다. 너 이번 BC 너 아니 시즌 동안 그거 너. 근데 빠문아 내가 너 그 2년 네. 동안 너한테 그거 말하고 데이터 맨날 2년 동안 지켜봤는데 왜 너는 네. 너가 너부터 해. 아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장 안 하면은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또 회장님이 또 이제 또 여자애들도 이렇게 또 그 잘 해야 된다고 하시고 하니까 여자애들 지목해 지금 너무 네.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나는 뭐 별로 하고 싶은 말이 없어. 그냥 이 애들이 진짜 이 골마 터지고 있는 게 뭘까. 내가 나는 맡기기만 하면 되잖아 니들한테. 그래서 그냥 네. 결과만 받으니까 나는 내가 잘하는 사람이고 내가 순위 그룹 잘 돌리는 사람이 돼 있었는데 아무튼 네. 뭔 말인지 알잖아, 그지? 아,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뭐 없습니다. 근데 할 버릇하고 뭔가 약간 강제성이 조금 있어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야, 근데 빵우나 네 팬, 너 팬들이 맞냐 이거? 와가지고 뭐. 무슨 빵우니만 너무 간다, 뭐 빵우니 팬 아니지? 아니 누굽니까? 야 강태 다 블랙 걸어. 무슨 뭐 일부러 저러나. 그러니까 내 팬이랑 네 위장해가지고 그 이 새끼 이상하게 한다니까 분위기를. 아, 회장님. 응? 그런 새끼들 다 날리십시오. 아 다 블랙 걸어. 제 팬이겠습니까? 그 위장이야. 그 빵우니 또 예. 미워 보이게 하려고. 맞지. 예. 아 다 그런 새끼들 다 날려주십시오. 누가 봐도 이 새끼 내가 어버키고 팝이 만들고 돈 벌고 이제 돈도 지금 주식하고 이러는데. 아이씨, 다 강티 당하면 재방송 들어와 주세요. 근데 빠우나, 예, 예. 고적 너 이렇게 즐겨찾기가 이렇게 안 나냐? 나도 멈추. 나는 맨날 마이너스거든. 아니 근데, 아니, 야 근데 너 38,000인데 예. 민서율이 더 높지 않나? 민서율 몇입니까? 저는 5.9만 곧 6만입니다. 아, 예. 뭐 왜 너 이렇게 왜 안 올라? 너 나랑 사제가 안 맞냐? 이거 족같은 아프리카의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어. 이 새끼 나랑 사대가 안 맞다 씨. 아니 이거 왜 어떻게 들립니까 회장님? 뭐? 뭐또 떠야지 뭐. 나도 어떻게 들리는지 좀 알려줘라. 나 맨날 떨어지고 있거든? 나 순위 그룹 하면서 지금 1,053만이야 2년 동안. 이거 어떻게 늘려야 돼? 아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또 기획 컨텐츠 하면서 또 2.2만이라는 데이터를 또 찍지 않았습니까? 2.2만? 그때 한 3-4천명이 하루 만에 늘었어요. 왜? 그런 식으로 뭔가 유익하고 데이터를 2.2만씩이나 찍을 수 있는 유익한 컨텐츠를 하면 또 꽤나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야, 빠구나, 근데 네 지금 빠구나 예, 예. 맨날 하는 말 있잖아. 게스트가 예. 90%다. 섭외가 90%다. 너 예, 야, 맞습니다. 야 한마디만 보탤까? 나 1시 다녀오게? 예. 예.
그 어렵다는 담이도 사정사정해서 민규 한번 땡겼어. 욕 처먹을 각오하고. 진짜 거의 파리였습니다. 여기까지 할게. 나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올게. 아니 우리가 어? 섭외하려고 아주 150명한테 연락을 돌리고 까이고. 야야 나도야 새끼야. 나는 야 어찌 보면은 나도 그때는 이제 그 지수 블로그 해가지고 16,000명 한 거 아니야, 찍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 잘했어. 열심히 했네. 열심히 빵. 야 너 4,5,000명 늘었다고 즐겨찾기? 어 한 3,4,000명이 하루 만에 늘었어. 왜냐면 지금 5.6만인가 그랬는데 어. 갑자기 5.9만이 돼 있는겨. 너 그 지금 솔방 하면은 한 3일만 솔방 해봐. 다 빠질 거야. 어... 안 빠지던데? 지금 3일이 지났는데? 롤 키야 돼, 롤. 또 늘고 야. 있어요? 야, 아 근데 어쨌든... 아, 그게 단순하게 설마. 생각하니까 안 느는 거지. 롤을 켜야 돼 이러고 있으니까 안 느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어. 왜 내 방을 질찾았겠어? 롤을 보러 왔겠어? 내가 그날 컨텐츠 롤을 하지를 않았는데. 야 너도 킨다미 때문에 어찌됐든 간 거 아니야. 다미가 섭외해가지고. 킨다미를 누가 데리고 왔어? 내가 데리고 왔지. 그럼 내 능력 아닌가? 그게 사장의 능력이야. 밑에 애들 잘 부리는 게. 그거는 인정한다. 인정할게. 인정 빠른 게. 인정 빠른 어, 인정은 이거, 그렇지. 인정이야. 저도 1.6만은 어떤 사람을 해도 약간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교 형님을 부를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니, 우리 어. 아 다비가 고생했지. 회장님의 말 열심히 했지. 아까 회장님의 말은 나한테 그 좀 메이저 BJ들이라네 이렇게 좀 섭외를 하라, 해서 하라시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아 욕 먹을까 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뭐 안 닿는 거예요. 선이 형님들 네? 몰라요. 잘. 아주 자기 객관에 아주 잘 돼 있어. 어 뭐 그 선이 안 닿아서 그렇지. 에휴, 아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뭐? 예. 뭐? 추는 뭐? 여자애들은 뭐 데이터가 맛이 안 나? 뭐? 아 그냥 그 방송이니까 또 이렇게 한 거죠 회장님. 약간 6,000명 차이 아니야, 그치? 어. 아 근데 예. 솔직히 뭐 하루 그렇게 잘해갖고 반짝 뜨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뭐 늘 누적 시청자 100만 찍고 하잖아. 예. 꾸준히 꾸준한 것도 좋은 거야 빵나. 아 근데 저 보세요. 아, 우리 둘이 이거 우리 열심히. 둘이 관통해야 될 내용이야. 예. 아 저는 그래도 이제 선이 안 닿거나 해서 그 못 부르는 것도 있는데 무슨 선이 안 닿아? 누구 진짜 엄청 친하고 무슨 연락처 하면 바로 부르는데 왜 이렇게 또 불러서 안 하시는지 노력이라도 안 해봤잖아. 아 근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뭐 귀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네가 어디 엿보지 뭐. 네가 아까 뭐 네. 뭐라 그랬더라? 네? 체급이 안 맞아서 추랑 데이터 대결하고 싶다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뭐. 내가 뭐 네, 내가 뭐 너 깔려고 불렀겠냐? 저도 뭐 그렇게 또 어? 아! 아 부를 수 있습니다! 저도 어? 부르주다 다음으로! 다음에 혹시 아 근데 서유라 응? 좀 그만 놔대라. 어? 그 맨날 어떻게 맨날 부르지도 못하고 가끔가다 이렇게 한번 이벤트성으로 부르는 건 있어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컨텐츠 할 만한 그런 것들로 계속 짜내고 그래, 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방금 말했잖아. 늘 맨날 어떻게 부르네 맨날. 대단하다. 어, 한 달에 100만 명이라는 누적 시청자를 찍는 우리 빵은 너무 대단하다. 대단하다. 내가 하루만 해가지고 반짝하게. 야 근데 야야 아니 야 지금 이 말이 맞냐? 그 우리는 당연하게 데이터를 찍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100만을 찍어서 저 대단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서 네가 감격하는 게 맞아? 아니 저 감격 안 해요. 존나 못 찍고 있어 지금. 우라토이터 지금 화가 납니다. 겨우 100만 가지고. 그러니까 어? 이번에 확실하게 나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너희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볼 거지만은 일단 우리가 우리끼리 뭉쳤을 때 또 다른 재미를 보여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맞죠? 물린다 물린다 하게 만드는 거는 그만큼의 그냥 딱 말해서 재미가 우리끼리 있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재미없다 말하는 거야. 우리끼리도 재미가 안 되니까 뭐 외부에서 찾고 하잖아 사실. 어? 예. 맞죠. 외부에서 찾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야. 맞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 건데 우리끼리도 잘 안 되는데 무슨 그거니까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이거 다 잘해야 돼 그냥. 다 잘해야 돼. 이건 나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야. 맞죠. 우리끼리도 네, 2년 동안 이렇게 해서 자꾸 뭐 고였다 우리 재미없다 이러면은 우리도 경각심 가져야 돼. 맞아. 저희가 잘못인 거죠 그거는. 플레이어들이 잘해야 됩니다. 좀 잘 좀 해라. 삼겹살 먹을 때 진짜 한마디도 안 하더라. 미안. 그때는 미안했어. 이번에 존나 그거 한번 그거 데이터 찍었다고 존나 우쭐대네. 야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아? 어? 아 뭐 하루 민심이지 뭐. 그래 우리가 하루 민심 먹으려고 살았던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맞죠. 하, 진짜 좋아졌다. 나도 내 방송 나도 내 편해졌어. 맞아요 회장님 너무 편해지신 것 같습니다.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 솔직히 요즘 회장님이 굉장히 열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예예 아니 더 열심히 하면 요즘 회장님 보고 깜짝 놀랐어. 막 남산까지 갔다고 촬영까지 그러니까, 하고 열심히 그리고 갬방까지 키시고 그래 난 깜짝 놀랐다니까. 더 해봐 더 열정이 아주 더 해봐. 아 근데 회장님이 아 근데 누가 나한테 맨날 하는 말이 있어.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잘해야 중요하지. 존나 백날 방송 시간 존나게 하면 뭐하냐. 의미 없는 방송만 존나 끄적이는데 의미 있고 내용 있는 방송을 하거라 라고 저한테 많이 그러죠. 아니 그 계속해서 이제 뭐 하는 것마다 계속 달라지니까 저도 이렇게 오늘 잘하시고 있지 회장님. 매일 네, 어떻게 네, 의미 있는 방송을 어떻게 하고 살아? 그 뭐 신이냐? 아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거를 생각하고 유의있게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어제 또 이제 한 동근이 형님 오셔가지고 레전드 그 어? 그거 하고. 의미있게 한번 해볼래? 우리 셋이? 예? 예? 어떻게 하면 의미가? 아, 충분히 방금 하고 계신데 무슨 소리십니까, 회장님? 예? 같이 빠겠다 이거지? 저는 안 빠겠습니다. 알았어. 의미 있게 만들어 보자 지금. 아, 의미 있게 해보자 지금. 의미 있게요. 아, 의미 있게. 갈아입고 올까요? 어? 옷을 뭐 갈아입고 올까요? 응? 아니요. 아닙니다. 무슨 옷을 갈아입고 와? 의미를 찾기 위해서.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회장님이 지금 뭐 어? 상류주 하는 줄 아나. 저는 어제 시대가 많이 뒤처지게 했어도 예. 의미 있게 셋이서 한번 조져보자. 어? 핀볼 타서 걸리는 거 하자 오늘. 의미 있게 조져줄게. 걸리는 거 다 해야 돼. 근데 회장님 진짜 걸리시면 하실 겁니까? 너희도 다 하냐? 물어본 겁니다. 여쭤본 겁니다. 아, 저 무조건 할게요. 의미도 감동도 없는 방송. 근데 이제 예 뭐 의미가 있는 게 나와야겠지만요. 네. 예, 핀볼도. 아 진짜 무조건 하기. 무조건. 아 무조건 하기. 무조건입니다. 레전더리 핀볼 공. 나 와. 와. 근데 이를 태워와 의미 있게 해보자.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핀볼로 나오는 거? 응? 핀볼로 나오는 거 무조건 하기. 무조건. 잠깐만 내 스케줄 지금 스케줄 보신다. 아니 나 스케줄 안 봐. 무슨 뒤가 어디 있어? 자꾸 그래. 소희 어디 있냐? 아 너 사장들 내가 전화해야죠. 어. 예. 저 할 거면 이제 소희도 불러야 합니다. 우리 한마음 한 뜻으로. 예. 각 회사 그리고 회장님. 그래 사장들끼리 또 방송 만들어야지. 레전더리로. 오케이. 내가 소희 전화해볼게. 네. 꺼져 있어. 자라. 핸드폰 부셔라. 여보세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소희야? 아 좋죠 지금 갈까요? 저
지금 대기 이제 저 5초 대기 중이었습니다. 너 어디니? 아, 저 여기 개건분 의상 좀 보러 왔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네. 가깝다. 됐어. 출발하겠습니다. 갈까? 아니 아니요. 가까운지. 의미 있죠. 가보자. 예, 바로 가겠습니다. 회장님. 업보 청산해야지. 의미 있게 가야지, 의미 있게. 아니야. 학수는 지금 아니 학수가 간부는 아니라서 학수는 안 하고. 아니 간부들만 해가지고 얘네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봐보자. 학수는 명분이 없어. 명분이 없고 NS, 일단은 신수. 얘는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 총무까지 노노노. 총무까지는 노노노고 우선. 남순소희, 빵원, 민서율 시키면 다 한다. 육하원 측은 안 돼. 육하원 측은 안 되고 핀볼로 걸리는 거. 육하원 측은 잠깐. 아니 이게 의미가 없어.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내는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는 거잖아.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자 이런 마인드지. 부대. 형님 질차 3,000명 팽탈 1,800명 빠진 거 보셨나 봅니다. 와룡 모두 그그으라 키키키요. 대신 나한테는 여유가 좀 생겼다 임마. 여유가 좀 생겼다.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그쪽을 조금 선택했으니까 미안하다. 아니 맞는 말이잖아. NS 고쿠마소. 내 능력이 부족한 거지 뭐. 자긴 글렀네 불태워 보자. 아 오늘 불태워. 아니 뭐 하는 아니 해봐 오늘. 아 그러니까 업부 청산해야 돼. 유 소중한 사람. 지금부터 벌칙풍 받자 일당은 벌어야지. 아니 내가 미리 다 정하면 안 되고 일단은 할 수 있는 건 핀볼로 타서 뭔가 NS, 그런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형 걸리고 나서 쪼다 마냥 막 빼고 이러는 거 아니지? 상담자답게 가자. 아 일부러 긁지 마. 내가 뭘 빼. 남이로. 삿발 빼고는 다 하지. 닉부터 악성이야. 늑대 부대는 개뿔. NS 주주. 우리 뚠이 오늘 금강불괴다. 한강이 대기반 가자. 아, 얘들이. NS1213. 전에 한명 홍대 내보내서 미션 시키는 거 재밌던데.
아니 뭐 뭐든 의미 있게 한번 보내면 되지. 얘도 의미 있게 해가지고 NS, 같이 의미 있게 보내면 우레, 되는 거야. 초다마즘. MIDZ2I. 저희의 니즈를 채워주시는 겁니까? 유 소중한 사람. 시간 방송은 무조건 있어야 돼. 응지 응지. 왜 시간 방송 있어야 돼? 지금. 승희 TV. 아예 일단 뭐 이따 얘기. 반차 슛. 이따 얘기하면 되죠. 아 그리고 운영자님한테 들었는데 그거 없어. 그 뭐지? 하신다. 클립 따는 거 그거 오류인가 본데요. 그거 지금 될 걸? 되죠. 시작하고 얼마 모았는지 궁금합니다. 저거 내년 대봐야 할 것 같아요. 내년 대봐야 조금 생각이 될 것 같아. 세금도 있고 그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확한 돈이 아니야. 정확한 돈이 아니고 많이 벌었어요. 예, 제 능력에 비해 많이 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벌게 해주셨고 근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추정할 수가 없어요. 자 아무튼 뭐 무엇이든 말해요 시간은 아니고 미은 기영 미음 지은 니은 남순아 나 이번 달 월급 800 받았는데 너 이번 달 얼마 벌었냐? 키읔 키읔. 얘네 오면 얘네가 내가 뭐 이쁘다고 형 시간 방송 걸리면 장례식 가야 된다고 하고 바로 연차 쓸게. 아니 꼭 시간 방송을 오늘 아니 그러니까 시간 방송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희망 낙타 냄순이는 어버버해야 제맛이지 즉흑지응. 그냥 벌칙 넣으면 그러니까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 오면서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 카페를 안 봐봐. NS 구례 순위맵을 만들어서 하자. 요승비가 꿀잼이야. NS 메롱 벌칙 남셀리 시오돗. 일단은 여기다 내가 적어봐야 되겠다. 아니야. 여기다 말고 그러면 카페 공지에다 적을게. 공지에다가 댓글 달아가지고 아니 카페로 가. 일단 내가 애들을 벌칙을 정할 수는 없어. 벌칙을 정할 수가 없고 뭔가 킬패스 전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들 무조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막 떠밀려 등 떠밀듯이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뭐 대답 못하면은 벌칙하는 걸로 이런 느낌으로 살짝 가는 거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한테 너네 무조건 해 벌 이렇게 뭐 나랑 의미 있게 보내자 이런 건 강요성이 좀 있고 강제성 있는 것 같고 살짝 KPS 전전히 해가지고 대답 못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서 싫어하는 벌칙 받아가지고 벌칙을 타는 거지. 핀볼을 타는데 핀볼을 그 타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벌칙을 주세요. 이거는 좀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명분이지 뭔가 애들한테 우리 벌칙 주세요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대답해서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거지. 그걸 왜 벌칙으로 하냐고? 남이로 순위간부 합법적 리모컨으로가 그럼 그 여러 가지 그 좀 머리를 좀 띄우 머리를 띄우는 중이야. 아 경동 아가씨님 아가 세영이 감사합니다. 남둥이 형 별일 없으면 경동이 담주 복직 맞나요? 일단 담주 복직은 별일 없으면 맞죠. 금요일 날 오늘 아자 12시가 안 됐구나. 내일 저한테 그 상황 경과 이런 거 알려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알려 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지금 뭐 회복하고 있는데 그것까진 뭐 걱정되시니까 그 뭐 방송국이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보시지 않을까? 뭐 카페에도 글 올리던데. 내가 뭐 의사가 아니라서 내가 건강까지는 어떻게 내가 관리해줄 수 없고 그 간간이 카페다 이렇게 하던데 글 올리고 내 사진 올리고 지금 카페가 우리가 잘 안 봐가지고 방송에서 잘 안 보니까 카페가 활성화가 좀 안 돼. 우리가 방송에서 잘 보고 해야 되는데 막상 잘 안 보고 이러니까 활성화 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팬들이 이게 팬들은 잘못이 없어. 이게 처음에는 많이 막 올려줘 많이 재밌는 것도 올려주고 하는데 노잼을 만든 건 우리가 활용을 안 하니까 노잼을 만든 노잼이 된 거야. 처음에는 많이 올리고 막 이것저것 했는데 이게 우리가 막 보면서 막 이런 저 뭐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올리면 뭐해? 팬들이 도와주고 하면 뭐해? 어? 도와주고 하면 뭐하냐고 팬들이. 남학결국 남일산님 승마 한 번이면 아픈 허리도 낫게 한다던데 아니 뭐 그렇다고요? 오구오구만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거는 당연히 팬카페니까 오구오구만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오구오구 못하는 너희들이 들어와가지고 아 까고 싶은데 못 가게 해서 재미없다고 하는 거고 그것까지 견디면서 팬카페를 만드는 이유는 아니잖아 팩트로.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자유롭게 못 해줘서 그거는 뭐 재미없다고 그냥 그쪽으로 그냥 까는 거고 우리가 이 카페 활성화를 못 시킨 거는 우리가 방송에서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런 것들을 보고 활용을 하고 뭔가 방송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올리면 뭐 하냐고 다 넘어가고 안 하지. 응? 그러니까 여기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나는 그러니까 문제점을 내가 여기서 문제점을 찾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내가 우리가 만들어 놓고 활용도 잘 안 하고 이제 BJ들이 진짜 이걸 보는지 마는지 팬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댓글도 안 달고 여기 소통을 잘 안 하잖아요. 이쪽에서 나도 활용을 안 했고 그걸로만 얘기하면 돼. 무슨 뭐니 이렇게 문제점만 찾으려고 하는 게 별로 안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억결도 심한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지 마세요 한다고 그게 될 게 아니잖아. 응?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뭐 카페는 카페야. 뭐 이게 문제점을 찾아서 그래. 근데 이게 진짜 NS샵 일자눈 문제점만 찾는다. 카페에 활용할 거 정보도 많이 올려주고 미스테리 소스도 많은데. 그래, 난 저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 하면 응? 난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다니까. 올려주면 뭐하냐고 팬들이. 아니 엇결 얘기를 자꾸 왜 하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자꾸 까? 뭐 내가 아니 우리가 활용을 못해서 그랬다는데. 응? 이것도 내가 내 멘탈 이상한 건가? 씨. 내 멘탈이 이상한 건가? 남순. 형님 형님이 각을 30명한테 앉아서 화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송에서 팬카페를 만들어 놨으면은 방송에서 활용을 안 하더라도 비방으로도 팬들이랑 소통도 잘하고 뭔가 이런 맛으로 이렇게 해야지 팬카페도 돌아가고 하는데 우리가 관심이 우리가 안 갔잖아. 우리 BJ들이 만들어 놓고 팬들은 관심을 가져줬는데 우리가 안 만들어서 카페가 뭐 엇결이 뭐든 뭔 상관이야. 그게 그냥 우리가 활용을 안 해가지고 팬들한테 미안하단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무슨 이래 문제점 저래 문제점 찾는 거는 여러분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나는 그러니까 알면 해달라고 아니 잘 안 되니까 사과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무슨 이게 되는 거야? 아 이게 무슨 소통이 이게 좀 빡세. 문제점만 찾지 좀 마 제발. 맞아 내가 소홀했어. 내가 소홀해가지고 소홀하다 소홀해. 내가 소홀했어요 내가. 남이로 팬카페 활동하는 팬만 하니까 아쉬운 게 있을 수 있는데 본인들의 게시글을 작성하세요. 지금 블랙을 풀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건 아니야. 뭐 아니라고 얘기할 순 없는데 이게 원래 소통하면은 이게 어떤 BJ들도 똑같아. 방송을 소통도 하는 것도 좋아하거든. 근데 소통이 길어지면은 이런 현상이 당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요즘 고품 남순 사진 안 올라와서 계열받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팬들이 원하는 거는 다 달라. 그래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블랙은 핑계예요. 또 문제점 또 찾는다. 나는 이게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이 문제점을 또 찾아. 블랙이다 뭐다 그냥 이게 다 그래. 어떤 방이든 다 그래요. 다 각자 원하는 게 다를 뿐입니다. NS 고쿠마 때 혐오의 시데크 그 이야기 빡세네. 나는 이해가 되는 나는 이해가 되고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수그려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인정도 하고 뭐 아 무슨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어디까지 수긍하고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나오지 않아. 그렇다고 해도 나오진 않아요. 스치면 검거. 다른 거 다 떠나서 요즘 형 정신 건강 좋아 보여서 그래 옛날 그러니까 나는 정신 건강이 지금 되게 좋아.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수용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거를 이렇게 나도 이게 하고 있는 거지. 저 뭐 확 딱지나고 그런 거 없어. 아, 근데 이해가 돼. 일단 내 탓인 거 이런 걸로 많이 돌리 생각을 하지 당연한 거지. 일단 기준은 나야. 나도 좋아. 난 진짜 요즘에 방송이 좋은데 내가 많은 재미를 줘야 되는데 많이 못 주지 않을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데서 제가 잡아줘 그래야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 이게 좀 가지.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지. 아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다른 거 없어. 안녕하십니까? NS샵 일자눈.
형이 조언이 필요해서 정말 잘못된 상황으로 몰고 가서 상황에 맞는 문제는 좋은데 직국 쏘았습니다. 꽃수장 없이 물놀이를 했으니까 문제입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그거 내가 못 견디겠으면은 팬채트 하면 돼. 전우나 나 견딜만하니까 내뿜는 거고. 형님 요즘 방송에 불만 가진 사람이 아 원래 많았어 옛날부터. 자 이게 전자하죠 끌게요. 네 그렇습니까? 어 오늘 그래서? 의미 있게 한번 가보자. 의리 있게요? 의미 있게. 의미 있게 의미 좋다. 안녕하세요. 애들 오면은 다 같이 하자. 예. 오늘 어떻게 됐어 오늘? 오늘요? 와 개건님 오시니까 또 달라졌어요 아주 그냥. 이게 아니에요? 응? 뭐요? 아니 아니 나 뭐 너를 깔 생각이 없어. 예 어제 다 깔았는데 뭐. 아 맞네. 아 너 방송 잘하더라. 예? 어 잘해 아! 잘하더라. 아 왜 그랬어 정말 또. 어 잘해요 잘하는데 은근히 잘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뭐야 애들이랑 이제 사원으로 있을 때랑 사장으로 있을 때랑 애들이 이게 좀 다른 면이 이런 걸 보긴 해.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 그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래야 또 사원 돼서도 그 안다니까. 그래서 사장 잘 도와줘. 그래야. 나 봐봐 나 사원을 안 겪으니까 지금 니들 마음을 잘 몰라서 지금 좋겠다. 이거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그냥 좀 궁금한 또 이렇게 또 다른 매력의 회장님의 그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여러분들 또 궁금해가지고 또 어떨 수 있을지 또 이렇게 뭐 옛날부터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어 정말요? 아 이거 옛날부터 많이 나왔어 남수가 너무 회장 노릇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이유 많이 해봤었어 하루 정도는 내가 한번 해볼게 타인의 삶? 응, 아 내가 한번 굴러볼게 니들 이렇게 응어리 갇힌 거 내가 풀리는 느낌으로. 나는 맨날 니들한테 응어리를 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뭐 기다리겠어요. 그래 내가 뭐 그러니까 내 벌칙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오? 내가 무조건 그냥 하루 하겠습니다 아니라 니들한테 한번 굴릴 수 있는 나를 내가 그거 벌칙으로 가는 거지 어? 그럼 오늘 거시면은 아 저기 저희 아, 순위그룹 핑계라면 되자면 저희 순위그룹 개편을 좀 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방송도 중요한데 그렇죠 개편도 니들 팬들 개편을 해야 돼요 예? 노래팀 인턴으로 들으면 그냥 딱 됐지 20년대 그냥 라고 할 뻔. 타쿠로 언급한 뭐 비교하고 이런 거는 이런 건 강퇴해 주세요 기준은 어 어서 오세요 그래서 개건이 누구냐? 저희 강은하님 강은하? 네 근데 저희가 또 콘도연이 약간 이게 힘이 좋지만 계속 이렇게 달리면 힘들잖아요. 힘든데 이제 그 강은하님께서 같이 받쳐주시니까 도연이가 그 부담감이 없어져서 진짜 소리가 너무 풍부해졌어요. 오늘 그 다시 보기도 있거든요. 너야 네 방송? 아니요 강은하님이십니다. 강은하님으로 방송했어? 네. 지금 방송 중이시고? 아 방송 중인데? 네 그거 아 이분 네네네 옛날에 저희 배반 무대 때도 좀 도와주셨거든요 이거는 개인 노래 부르신 거고 전에 있어요 아 맞다 이거 다시 보기 끊어서 이 전 영상 보셔야 됩니다 요거 아 이거는 저희 무대 아 네가 해 예? 아 할컴 니가 해 그렇죠 아이씨. 네 제가 찾아볼게요 아 나 밥 아 내 배 배고파요? 아 일단 밥 좀 시켜 밥 좀 시켜놔줘요 한 2인분 정도 어 저랑 둘이 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일단 아, 상황 일단 대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배가 뒤지게 고플 수는 있는데 뒤지면 안 되니까 2절부터 들으세요 2절부터 어 네 전까지 너가 불러줘야 돼 아, 대충 들어볼게 네 어, 대충 들어볼게 Fire!
와, 좋아졌네, 좋아졌어. 예, 약간 요런 느낌, 약간 이제 또 순위콘에서 보여드리고 여기서 이제 또 이든이 살짝. 근데 보여줄 게 누가 그렇게 밀고 나가는 거야? 그게 말이죠. 일단은 저희가 또 이게 이제 꼭 가수가 얘기해, 가수가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잘 못 알아듣긴 해. 어? 감이 들려가지고 또. 아니 보여줄 게 누구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메인을 콘도연으로 이제 세웠으니까 당연히 이제 도연 보컬에 맞는 선곡을 접니다. 죄송합니다. 엎드릴까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저가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은 네. 아니 분명히 만들어내긴 할 거야. 예. 뭐, 뭐 훈수는 누구나 두지. 나도 훈수 두는 거야. 근데 내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 어? 다비치도 있고. 다비치도 있고. 시아도 있고. 다비치도 적어도 두 명이야. 이혜리 강민경. 최소 두 명인데 그거를 그 가수를 냅두고 시아도 냅두고. 왜? 솔로곡을? 왜 why? 근데 회장님이 좋다고 그때. 라고 할 뻔. 아니 내가 니네 가져왔는데. 꺼져. 이렇게 하면. 아니. 항상 하던 말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아쉬운 부분 긁으면 좀 그렇지만은 아니야 긁는 게 맞아. 시뻘 왜 시원하게 긁어주세요. 우리 아직도 지금. 저거 보여줄게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나는 진짜 그래. 왜 냅두는 거야 그 시아 노래를? 근데 이제 시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너무 많이 했고 항상 먹던 맛보단 새롭게 이렇게. 다비치는? 다비치는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은 번개가 없으면 조금 빡세요. 번개 보컬이 없으면. 저는 자아를 좀 가지고 얘기하자. 자아를 빼고 얘기하자면 했어야 하는데. 그러면 난 한동근 씨 노래 하면 안 되네. 네. 어, 네, 네. 너희들의 색깔로 이렇게 힘들다고 무조건 한 개 정하는 거야? 그 사실 만들려면은 만들 순 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약간 이렇게 확실하게 좀 약간 잘 어울리는 그런 보컬. 그럼 나는 박효신 하면 안 돼? 어, 네. 어, 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또 하면 되죠. 회장님도 되시고 다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회장님도 약간 어울리는 이런 노래가 있고 또 콘도연도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자아를 조금 가져봤어요. 이번에 조금 자아를 빼고. 네. 아쉽지만 그래도 또 보여줄 게 무대 그래도 개그원분이랑 같이 하면은 또 빵빵 터지는 그런 무대 또 순위콘에서 할 수 있으니까 저를 조금만 믿어주시면은 제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말하면 달라. 그죠. 그니까 꿈먹은 거 마냥 그냥 아무 말도 대답 안 하고 자신 없어 하면 내가 계속 가는 거야. 그니까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나 딱 하는 거지. 말 좋죠. 시원하게 하네. 시원하게 해야죠. 뭐 답답하게 또 하루 종일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짜증나잖아요. 또 예민해지시고. 네. 아니 근데 내가 예민한 게 소희야 내가 비정상인 거야? 아니요. 왜 내 예민한 걸 그렇게 같이 잘 되자고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해지실만 하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저도 이제 약간 좀 이게 저도 사정을 해보니까 하루 종일 예민해요. 그냥 일어났을 때도 짜증나. 그냥 숨만 쉬어도 짜증나고 더워서 짜증나고 그냥 다 짜증나요. 그냥 다! 저도 짜증이 나요. 저도 계속 아침부터 그냥 계속 짜증이 나가지고 컨텐츠라는데도 저 오늘 그냥 식은땀이 계속 나가지고 잊을 뻔했어요. 진짜로. 회장님 진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공감을 해봤잖아요. 진짜 얼마나 힘드실지 또. 마음이 오늘 또 많이 아팠어요. 제가.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제가 또 이렇게 옆에서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 사장님 잘했어. 진짜. 너무 잘했어. 너무 진짜. 너무 좋잖아요. 저도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달라지고 있어요. 요즘에. 근데 아니 근데 이 사장들은 언제 와요? 40분에 오기로. 40분? 아, 그래요? 40분? 급작스럽게 부른 거니까. 아. 일단 너는 오늘 빵 사장이랑 민 네. 사장이 오늘 살짝 건드렸어. 건드렸어요? 의미 없는 느낌, 의미 없이 보낸다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일단 의미 있게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너희들 하니까. 덕분에 우리는 다 같이 의미 있게 오늘 또 너무 고맙다. 아니 같이 정말. 의미 있게 하면 좋잖아. 너무 좋아요. 또 이렇게 처음으로 다 같이 모이는 거 아니니까. 사장들 우리가. 모이진 않았지. 오늘 이제 의미 있는 날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를 거였으면 아까 그냥 건의사항을 디코로 안 듣고 쳐부를 걸. 그게 왜 디노? 즉흥! 그니까요. 즉흥! 즉흥! 즉흥. 피잖아요. 피! INTP! 아, 우리가 2년 동안 했는데 즉흥도 안 되면 당연히 이게 중요하죠. 그래. 이게 단합력이 중요하죠. 딱 불렀을 때 딱 오는! 5초 대기 줘! 즉곡 쏘! 언제든지 불러봐. 아, 잘한다.
아, 얘가 소희가 잘해 진짜. 아, 소희 잘한다니까. 아버님 만극하옵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노방종 좀 많이 해줄 수 있어? 네. 너무 좋은데? 너 그래서 체급도 많이 늘고. 아, 잘하고 있어서 칭찬이야. 요즘 숨이 잘 안 쉬어져. 숨을 왜 쉬어야 되는데? 여기가 오니까 쉬어져요. 아니 숨을 왜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굳이 쉴 필요 없죠. 호흡 연습도 하고 딱 좋아요 지금. 그 회장님도 같이 하시는 거 어떠세요? 노방종? 사람이 달라져요. 아침에 눈이 번쩍번쩍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아니야 같이 하시죠. 저 오늘 그냥 그럼 여기서 노방종하고 갈게요. 자, 왜 그러는 거야? 왜요? 너가 그렇게 나와버리면 난 가불기 걸려서 아무 말도 못한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럼 뭐 방송 나가는 거죠 뭐. 아이 같이 잘하고 하면... 잘하고 있어. 잘하고 네, 있어. 너 알아서 해? 네. 알아서 진짜 하는 거지. 알아서요? 뭐. 알아서. 알아서 하는 거지. 네, 그럼 저 오늘 여기서 노방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4층 저기 가 가지고 옆에서 자고 그렇게 해야겠다. 아니 저번에 무슨 뭐 피규어도 저보고 뭐 4층에 올라가 있으라 했으니까 오늘 딱 저기 입고 와 가지고 그냥 옆에서 잘게요. 그럼 되겠다. 얼마나 좋아. 시청자도 찍고 데이터도 찍고 직급서도 상 타고 앞으로도 계속 사장하고 그러는 거죠. 회장님이 딱 붙어가지고. 너 이번에도 골드 갈 수 있어? 저는 간단 마인드죠. 어떻게든 유지해야지. 당연하죠. 또 내려가면 또 안 돼. 내려가면 맞아. 또 이게 꺾이니까 계속 옆에서 하루 종일 그러면서 혹시 좀 내려가면 안 되겠냐. 싫어요. 무섭다 씨. 아니요 옆에 딱 붙어 있을 거예요. 혹시 소풀 없을까요 여러분들? 딱 지금 노방종 며칠째야? 저요? 저 일요일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일요일? 네. 근데 이게 사장 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힘든 걸 못 느끼겠어요. 또 다른 그거니까. 그러니까 힘들면 안 되는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힘든 그 감정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회장님도 하세요. 나는 느껴. 아니요. 나는 왜 그 나는 아니 나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그럼 뭔가 정신이 힘든 거는 맞아. 그러니까 힘들어. 나는 힘들다 얘기하는데 왜 네가 왜 안 힘들다고?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힘들어? 어? 뭐가 그렇게? 근데 누가 안 힘든 사람 어딨어 사는데 그러니까, 있어서.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를 해봐요. 나는 이제 좀 얘기를. 쉬운 일을 하니까 이제 좀 힘들다고 덜 말할 뿐이지. 네가 왜 내 거를 끄집어내? 아니 그래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들어주는데 회장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걱정이 돼가. 아니 근데 내가 너네보다 힘들겠냐? 아니 그럴 수 있죠. 왜냐면 회장님은 우리 30명을 다 이렇게 케어를 하고 우리는 회장님 지시만 따르면 되는 그런 쉬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은 얼마나 그렇게 힘드실까 나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는 거죠. 응? 힘든 거 뭐가 없어. 울지 말고 얘기를 해. 왜 또 왜? 없어. 응? 왜요? 닥쳐. 네. 난 좀 궁금해서 좀 이렇게 또 이렇게 맨날 우리 얘기만 들어주고 남들만 맨날 하는데 속이 얘기를 안 하시니까 오늘이 힘들어. 오늘 힘들어요? 그럼 우리 그럼 다 같이 이렇게 24시간 할까요? 야, 재밌는 거 해보자. 재밌는 거? 어. 어떻게? 모르지 그거는 뭐 재밌는 게 뭐가 있어 뭐야 한거 거두고 놀리고. 우리 뚜니가 좋아하는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재밌는 거 시청자분들이 재밌어할 만한 걸 해야지. 어떤 걸로 할까요 여러분들? 어? 카페에 또 이렇게 게시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거기 많은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래 우리가 네. 뭐가 힘들어 사실 까짓거 하면서. 시청자분들이 행복한 게 저희가 행복한 거잖아요. 맞지? 그렇죠. 댓글을 좀 많이 여러분들 달아줘. 벌써 많이 달려. 이거 뭐 잠깐만요. 나도 잠깐만요. 이게 예? 아니 씨 블랙홀이야 잠깐만. 북한상 등상 들어가자고? 애창인형 한 명씩 데리고 방송? 이게 술 먹방. 이것도 제가 또 제 전문 분야. 잠깐 못 또. 근데 얘 뭐 이게 뭐야 얘? 뭐야? 아니 뭐 이런 거는 이거 좀 이런 거 좀 삭제해봐 이런 거 뭐 다 대댓글 달려서 뭐니까 뭐 싸움 유발하지 말고. 그냥 시원하게 삭제해주세요. 아 좋은 내용이네. 대댓글은 하지 마봐. 그냥 보기. 대댓글만 삭제해봐. 뒷벌이잖아. 아니, 진짜 조금 어지럽긴 하네요. 존나 어이없. 이런 게 지금 깔끔한데. 의미 있다. 2대2 아바타야 봐. 아니 보는 거야 그냥. 근데 무작정 너희들하고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여기서 그냥 좀 추려가지고
아니 지금 이거 보는 거야. 그냥 보는 거야. 글 민심 해야죠. 응? 해야죠. 닥쳐. 예. 걸리면 해야지. 걸리면 해야죠. 근데 왜 좀 이렇게 읽기 싫으신 거죠? 빨리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한번 훑는 거지 뭐 이게 다 그. 그래요? 어. 저도 글자가 보이질 않는데요? 아 이거 아 무한도전 예스 올로 남순 소희만 노방종 진행 얘 왜 why 얘 응 얘 아 본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어 이게 약간 좀 보는 거지. 저는 근데 다 한단 마인드 진짜. 아니 회장님이 아까 그러셨잖아요. 다 한다 오늘 나오는 거 다 한다.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래요? 내가 땡겨놓고 내가 안 할 수는 없잖아. 벌써부터 안광이 조금 이렇게 죽었는데요? 아니야 왜 이렇게 왜 그래. 저 물 좀 하나 갖다 오겠습니다. 왜 그래 나한테. 네. 회장님 물 드실래요? 응? 물 드실래요? 아 나 있어. 예. 방송 못해서 뭐 뒤진 귀신이 붙었어. 붙었어요. 어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붙었어요. 종귀신 붙었네. 네, 감이 다 뒤졌다 해가지고 어제 누가? 누구겠어요? It's you. 어떤 새끼하고 놀았어? You. It's you. 붙이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는. 칭찬 많이 해주세요 우리 회장님. 응? 감이 다 뒤졌을 땐 또 뒤졌다고 욕해주면서 다시 끌어올려주시고 못했을 때 못했다고 해주고 잘했을 때 해주고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저를 자극시켜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자극받아서 탄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씨발 뭐 보약 먹냐 요즘에? 왜요? 드릴까요 어떻게? 어 좀 줘봐. 아 무슨 이렇게 아 근데 기가 쭉쭉 빨리는 느낌이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오늘 회장님 길을 쫙쫙 빨아갈 거예요 오늘. 그래가지고 골드까지 다시 사장직 저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제발 하자 알았지? 뭐 어려운 일이라고 또 계속 하면 되죠. 처음이 어렵지 계속 하다 보면 이것도 적응이 되고 계속 탄력 받고 하는 거죠 뭐. 일단 너는 네 사정하면서 느끼고 뭐 개선사항 뭐 아니야 다 기회까지만 들었으면 됐는데 너는 뭐 느낀 바가 있어? 저요? 좀 약간 아 이거 개선해야 될 것 같다. 개선보다는 고충. 고충? 응. 개선보다는 저는 약간 좀 약간 솔직히 사장이 좀 부담스러운 자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 맞지 아예야 부담스럽다는 말이 안 되지. 근데 좀 약간 다들 이런 책임감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탄력 받아서 했으면 좋겠고 뭔가 약간 실버에 있는 친구들은 실버에만 있고 골 뭐 약간 브론즈 있는 애들은 브론즈만 있어가지고 좀 약간 좀 열심히 뭔가 좀 개선점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뭔가 계속 거기에 있는 느낌. 저도 항상 브론즈 있었잖아요. 제 하이. 너도 이제 딱 이게 뭔가 트인 거잖아 이제. 그죠. 갑자기 이제 너도 이제 너는 이제 너도 이게 잘한 거잖아. 뭐 하나 이게 뭐 너가 노력을 해서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뭔가 뭐. 나는 아, 안 해야 될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얻어 걸리고 그 뭐 민심도 좋고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순위 그룹의 개선점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모든 저희 사원들이 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그 네 말씀하세요. 아 얘기해. 왜냐면은 저희가 잘 돼야 어쨌든 순위 그룹이 더 잘 되고 순위 그룹이 잘 돼야 저희가 잘 되는 거잖아요. 맞지. 근데 이게 저는 그 자기를 가꾸는 것도 하나의 능력치고 자기 능력치를 올리는 것도 그것 또한 자기가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죠 약간 순환이 됐으면 좋겠어요. 순환? 네. 애들이 잘해서 뭐 네. 나도 잘해서 서로 순환? 네, 왜냐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 자기를 가꾸고 자기의 능력치를 올리는 거는 자기한테 좋은 거잖아. 결국 본인한테 좋은 거. 마인드가 내 마인드가 되긴 했는데 회장님한테 배운 거죠. 그 사장을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애들이 사장을 다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야. 애들이 멘탈 나가서 오히려 느끼는 애들이 있고 뭔가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는 애들이 있고 멘탈이 나가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사람마다 다른 거라서.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려가야 올라갈 곳이 생긴다. 아 멘탈이 나가봐야? 그죠. 왜냐면은 어떻게 항상 좋기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나락도 가보고 또 이렇게 올라가보고 민심이 내려가면 다시 또 올라가보고 계단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다 생각을 했으면 좋겠지. 근데 너도 그렇게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 저는 그때 진짜 쓰레기였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걸렸지? 저요? 저 8개월. 그래. 아 이게 어렵기는 그냥. 어렵긴 한데 근데 한번 트이면은 조금 이렇게 좀 쑥쑥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거죠 저는. 그리고 약간 어차피 개선점이라고 말해봤자 얘네 절대 말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그게 아니지. 너 뮤직에 있었잖아. 그죠? 뮤직에 노래 너 노래가 주특기잖아. 뮤직을 하면서 이제 방송을 만들어야 되는데 연습을 해야 되잖아. 네. 근데 가불기잖아.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 노래 연습할 때도 방송을 뭐 연습량을 어떻게 줄였으면 좋겠고 아니면 뭐 네가 뭐 하면서 떠오른 것들이 없어? 없으면 없다고 해도 돼. 근데 솔직히 그 연습 방송이 방안. 솔직히 저는 그냥 좀 남는 시간에 개인 연습을 해와서 연습 시간은 그냥 딱 30분만 딱 하고 모여서 막 컨텐츠를 하는 게 좀 낫고 이런데 애들이 솔직히 말해서 그냥 약간 좀 안 해온 애들이 너무 많아서 저리가 맨날 레슨을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답답한 거죠 그게. 개인 연습을 좀 안 해온 애들이 많아가지고. 너도 안 한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이번에는 했습니다. 누가 주로 안 했는데? 아 웬만하면은 좀 신입 애들은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잘. 왜냐면은 이 시스템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오면 알려주는데 약간 좀 모르겠어요. 몰라서 안 하는 건지. 근데 연습 방송이 일단 너무 지루하다 보니까 일단 몰라서 안 하는 거야? 알고 안 하는 애들은 그 드물어. 그죠. 근데 이제 연습 방송은 솔직히 살리기는 좀 힘드니까 옛날에 그 번개가 진짜 그 연습 방송에 컨텐츠를 도입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살리면 어떨까 그 생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 뭐 도입했었지? 옛날에 번개가 진짜 그 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엄청 좀 약간 좀 다양한 걸 많이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번개가 좀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좀 많이 살리면 어떨까. 근데 그게 좀 맨날 매번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그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파트 뺏기 선발전 이런 거 파트 선발전이나 이런 거 약간 좀 긴장감을 조금 올려줄 수 있는. 근데 그게 별거 아니어도 그냥 괜히 그냥 연습 방송보다는 그런 거를 해야 조금 더 이입이 되니까 당연한 되고. 그건 당연한 거지. 맞아. 홍대 나가서 인기 투표도 막 하고 이랬으니까. 그리고 사실 조금 이제 사원들이 힘들 수도 있는데 합숙 방송이 조금 치트키긴 해요. 좀 안 되는 애들 약간 좀 헬소울 약간 이런 옛날에 이런 거 조금 많았잖아요. 헬소울을 좀 합숙시켜가지고 애들 될 때까지 막 탈출 못하는 거 이런 약간 좀 자극성 있는 게 조금 좋아하시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은. 근데 너 했어? 합숙? 네? 아니요. 왜 안 했어? 저는 제가 너무 그냥 한 명을 불렀어요. 황크가 너무 안 돼가지고 걔를 불러서 이제 저희 집에서 합숙을 시켰는데 그렇긴 했는데 제가 저도 잘은 못했어요 솔직히. 황크랑만 하고. 근데 결론은 이게 다 보라야. 그죠. 오케이. 아니 너한테도 좋은 의견들을 듣고 있어. 내가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아니고 이게 한 번 더 듣고 해야 돼. 그래서 확실히 이번에는 개편을 나도 좀 몰입 확실히 집중적으로 하려고 노력할 거기 때문에. 예, 메가메. 나이스 타이밍. 왔니 왔니? 하이 하이. 야, 너 무슨 뭐 사옥 옆에서 안녕하십니까. 옆에서 대기하고. 어서 들어오세요. 사장님 불러줄 때. 난 5초 대기 줘다. 아, 있는데 안 됐습니까? 아유, 여기서 합숙한다고 들었습니다. 야. 짐을 싸왔거든요. 와, 대단하다. 미쳤다. 아닌가요? 아니 아니야. 아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네. 아 근데 게임 잠깐만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할 수는 없어. 네. 뭔가 네. 네. 우리가 그냥 우기투합해서 하겠습니다. 아, 뭔가 이거는 갑자기 뜬금 없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걸리는 새끼만 걸려. 그래 걸리는 사람만. 걸리는 사람이 한 명 지목해 가지고. 얘들아 준비됐지? 준비됐지. 목표는 누구다? 어. 아니 걸리는 사람이 한 명 지목해서 둘이서 하면 돼. 와 좋다 딱이다. 어. 한번 뭐 알아서 다 부르거나 말거나. 역시 많으면 산으로 가요. 맞아. 딱지. 너무 많으면 상이야. 그치. 왜 둘이서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협력을 하고 온 거 같지? 뭔 소리야. 2대1로 아니 근데 지목으로 간다고? 아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아 빠지는 건데 혼자서 하면 좀 그러니까 한 명 여기 아, 그러면은... 네 명 중에 그래도 한 명만 이렇게 지금 아, 뭐 저는... 빼는 거 없이 어, 뭔가 예, 예. 어. 아, 회장님이 알아서 이렇게 하시죠. 저는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왜냐 저는 안 걸릴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운빨이 너무 좋... 이런 거 있잖아 그럼 회장님 무조건 걸려. 회장님 무조건 걸려 이런 거 있으면. 아니야 나 안 졸려 안 졸려 이거 무조건 회장님 걸리거든요? 아 있다 아 너무 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됐잖아 예 의미 있는 방송 오늘 레전더리 예, 와 기대가 됩니다 맞아 원래 그리고 하자는 사람이 걸리거든요 맞지 그게 바로 법칙이죠 나이스 아주 약간 빡센 거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빡센 거 의미 1000% 그 이번에 남산 갔을 때 남산 꼭대기에서 침낭 깔고 자고 오기 막 이런 너무 쉽다. 아, 너무 쉽나? 어, 너무 더 빡센 걸로 가. 남산 너무 쉬니까 이제. 아까 북한산 얘기도 있더라고 어, 북한. 카페. 잠깐만. 아야야야. 머리 그 짱구 굴리는 중이야. 잠깐만. 천천히 굴리십시오. 아직 시간 많습니다. 아, 이거, 야, 밤은 길어요. 아까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예예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 천천히. 아니야 나 1분만. 그럼 우리끼리 뭐. 있자고. 어, 아 또 이게 괜찮은 것도 우리 또 시청자님들이 잘 이렇게 해주실 거니까. 카페에서 재밌는 게 많더라고. 어 진짜 와. 벌써. 야무진 게 많더라고. 와. 나 앞에 것만 보고 왔어.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100개 거의 다. 그냥 다 넣어버리죠 그러면. 우리 회장님 또 이제 뭐라도 하려고. 와, 막 그것도 괜찮다. 내일 아침 오픈 성심당 오픈해가지고 그거 사오기. 대체 그거 아 이거 언제 오픈해요? 남야 그거 개빡세. 남순이 대전 성심당 출연. 그렇게 해가지고 와 이거 너무 좋다 오픈런. 의미가 잔뜩 있네 그러니까. 이거 오픈런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사오면은 이제 우리 불러가가지고 또 같이 먹기 먹방까지 우리는 와, 여기서 미쳤다. 대기하고 있다가 어. 그거 약간 중계하면서 먹고 개꿀잼이다 올 때 우유도 또 요정 이거 회장님 지금 입술 튕기게 하고 아니 지금 내가 내가 킬패스 전자녀로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야, 저 대답 못하면은 네. 거기 대답 못하는 걸로 그냥 그 가자. 아 대답 못하면? 어 지금 아니 근데 뭐 뭘로 공 동등하게 뭐 받을 거 뭐 이런 거는 네. 없어 지금 급하게. 의미 있는 오케이 의미 있는 킬패스 전자녀. 저는 뭘 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뭘 해도 대답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니들이 감 좋은 걸로 얘기해 봐. 저요? 아 킬패스 아니 핀볼 그러니까 아까 이거야 아까 핀볼 애들 불러다가 너네 이거 해 이거 무조건 벌칙해 이거는 너무 강제성이고 아니 왜 회장님이 그거 하라면 해야지 저는 강제가 좋아요 어? 아 강제로 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알았어 그럼 핀볼로 가시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 핀볼을 무조건 그냥 받아서 그냥 그거 돌려서 가는 거야 어 좋아요. 진짜 좋아 진짜로 좋아. 너무 좋아. 진짜. 함께도 하면 되겠다. 함께 함께라. 이거다. 아 회장님만 아니면 되지. 만약 걸린 사람 알아서 쇼 보면 되잖아. 그렇게. 시청장님들하고. 우리 그 다 한 누구든 사는 게 아니야. 네? 다 같이 주는 거야. 다 같이 가야죠. 다 같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뭐 핀볼 해가지고 어 500개로 갖고 500개로 해서 어차피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25%씩 다 떼줄게. 아니 됐어요. 괜찮아요. 소플로 주세요. 아니야, 아무튼 뭐 분배해서 그렇게 할게. 합동이니까. 오케이. 그럼 무조건 받겠다는 마인드네. 알았어. 니들이 그렇다는 거잖아. 아니 저는 그거보다는 뭐 다른 걸로 예. 그냥 방송적인 걸로 뭐 불러 한 번 더 불러주기 이런 거. 아, 그거면 되겠다. 저는 소플로 주세요. 그거 말고 우리가 모든 미션 받겠다 이거 이 말 하시는 거잖아. 난 당연히 회장님 그래.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거였어. 그러니까 너네 오면은 부른 것까지는 내 회장 역할 근데 뭐 갑자기 너희 뜬금없이 우리가 같이 뭘 하자 뭐 이렇게는 안 하려고 했고 뭐 해가지고 킬패스 해가지고 나라 아 근데 설명 노잼이야 그냥 그걸로 가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다 같이 받기로 했으니까 노잼이고 하다봐. 이거 그 삭발이랑 240시간 아, 맞아, 이것만 시간 방송. 이것만 뺄게요 전 죽어요 진짜 삭발 시간 방송 요것만 빼고 다 할게요 삭발 시간 방송만 빼고 딱 10
자, 아 지금 10시 뭐. 아, 회장님 섬도 안 됩니다. 섬 무인도 가기 막 이런 거. 저희 순위코는 해야 되니까. 무인도 가기 이런 거 안 됩니다. 형님들. 아니 뭘 빼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로 할 수 있는 게 맞지. 맞죠, 네, 맞죠. 오늘 내로 할 수 있는 거. 알지, 알딱 느낌으로. 순위권 지장 가는 건 여러분들 뺄 건 빼야지. 뺄 건 빼. 병 마신 거는 약간 꿀꺽 해야 됩니다. 500개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거 하면 꿀꺽이 있기 때문에. 성심당까지는 괜찮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두 개만 빼는 건 빼고 다 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물타기 하면 안 되고. 네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술이면은 가능한가요? 왜요? 노래팀 술? 저는 알아서 잘해요. 제가 저죠. 아니 너 목이 괜찮냐? 아 저는 하루면 회복해요. 뭐하러 신경 써. 저는 배 안 빼. 아니 혹시나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차단을 하는 거죠. 괜찮다고 합니다. 예, 괜찮대요. 괜찮아요. 예. 쉴드 없이 갈게요. 네, 와! 쉴드 뭐 어떻게 그래도 회장님 뭐 혹시 모르니까 쉴드는 일단 왜 빼 왜? 아 일단 있는 걸로 아니 왜 빼? 아니 바로 나오면 바로 하는 거고 쉴드 있는 게 그래도 갑자기 왜? 이게 있는 게 낫긴 하지. 왜 또 빼? 그래야 또 이거 다로 바뀔 수도 있어. 아 너 또 뺐다 하지 말고. 너 또 빼? 너 또 뺐다 하지 말고 그냥. 자꾸 너 또 뺐다 머리가 아파. 넣기만 해. 머리가 아파 머리가. 와. 근데 어차피 죽으러 가는 거 담배 안 됐잖아. 괜찮아. 맞잖아. 아 담배 할 때 가더라 너. 나는 이거였어. 이게 우리가 같이 죽자가 아니라 그냥 살 사람은 살고 뭔가 이런 느낌으로 갈래 했거든. 니들이 도와준 거야? 아 그럼요. 원망하지 마. 담배 피고 오시면 담배 한 대쯤은 괜찮아. 아니야. 생각이 더 많아져가지고. 아니 나 그대로 갈 거야. 여기서 물타기 당해. 오케이. 근데 그대로 가는 거야. 오케이. 나 근데 한 5분만 받고 하자. 예예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녀와서 받는 거죠? 이렇게 하실 거면 저도 소주 한 병만 먹고 와도 야 아니 이게 어디야. 그 개꿀잼이네. 저도 마지막으로. 형님도 빡센 거 많이 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또 밤이어가지고 그것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맞아, 저녁이어가지고 약간 안 보이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막 이제 땅굴 2m 파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밤이어서 안 보이는 것들은 잘 이렇게 아 흉가. 아 근데 나 흉가? 아, 와 담배꽁초 천재. 근데 진짜 안 뺀다는 마인드 난 진짜로. 모든. 이 딕은 1호 대결에서 두 명은 사는 것도 일단 그거는 일단 나오는 거 보고 나서 또 이제 또 약간 방송상 네 명이 필요 막 굳이 네 명 갈 필요 없으면 두 명만 가는 것도 재밌으면 나온 거에 따라서 다르게 다 같이 가기로 했는데 왜 또 두 명을 빼고 아이고 방송이 그러니까 흐름상 재미있게 만들어야 될 거라는 말이지. 달라질 수 있다 이거지. 누가 뭐 배신 안 돼? 아니 그건 맞는데 내 역적의 사기니까. 아 역적이다 이 새끼야. 너는 항상 배신을 치니까. 뭔 배신을 쳐. 다 같이 가야지. 다 같이 그래. 다 같이 가야지. 아니 근데 서율이도 그러니까 서율이도 뭔가 약간 말하는 게 바로 배신을 칠 것 같지. 바로 배신하는 거 맞지. 배신이 아니라 아니 이 새끼도 기획사 하니까 존나 독해졌어. 아니 뭐 배신이야. 아니 알잘딱으로 하자는 소리지. 잘 사는 방향으로 그 알잘딱으로 다 같이 가. 그래 알잘딱으로 그래, 다 같이 가야지. 원래 있냐고요? 원래 있냐고요? 나도 오늘부터 펴볼까 생각해. 나도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혼자 해봐. 우리도 마지막으로 가자. 아 그거 안 됩니다. 그거 형님 그거 무슨 뭐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게 뭐가 재밌습니까? 빵츠 낙서라든지 그건 개밤이다. 너무 재밌는데? 50만 개 빵인데 그거 어떻게 그 취소합니까 형님? 그거 하면은 저 인생 망합니다. 예? 아니 근데 뭐 빼는 거 없이 무조건 아유 오늘은 그 다 끝내는 걸로 하면 그럼 되니까. 빵츠 낙서? 아니 야 그럼 느그지 뿌시기도 되냐? 저희 집 아 괜찮아? 아니 붓기로 충전하게 그냥. 아 저는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니들 하는 얘기 이걸로 들었거든? 네. 니들 하는 얘기 들었는데 마피 하나 넣을까? 그럼 재미 다 같이 죽지 말고 아, 그래, 그럼, 마피 한 새끼 한번 넣어. 그런 게 재밌다니까. 넣어서 어떻게든 그냥. 아 근데 아 저게 또 회장님이 빼주려 그러는 거구나. 또 나야? 아 가 그냥 해. 미친 거 아니야? 아이고 가 그냥. 개또라이야. 알았어. 아니 알았어 더한 새끼들이 나보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아무도 안 오고. 자 알았어. 엄나 빡세게 가냐. 회장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 새끼들 개또라이네 진짜. 개꿀잼이다. 알았어 만들면 되지. 또라이들을 오
50분이요? 많이 오버. 예? 기다려 기다려. 예? 50분 동안 받으면 한 5천 개. 아니 5분만 받아. 어제 5분만 받아 5분만. 딱 5분 동안? 와. 와 이거 제게야. 메이저들이 이거 잠깐만 왜 이렇게 걸려? 메이저들 적어주셔야 돼요? 아 근데 좀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희망. 희망도 있긴 있어야 되잖아. 좀 괜찮은 거. 넷이서 그냥 맛있는 막 야식당 가가지고 왜 자꾸 빼려고 그래? 아니, 새끼 야 그거 거의 이거 감이 다 뒤졌구나 너가 새끼가 뭔 소리 하는 거야? 감이 다 뒤졌구나 너가 강.. 이거는 합법적이 아니라 강제적 아니야? 저 아무거나 가능합니다 저는 휴